네, 오늘은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식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에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암을 치료하는 의사인데 제가 하는 것은 우리 현대의학에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이런 부분들을 다 끝나고 환자가 회복기에 들어가는 환자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항암이나 방사선 이런 부작용이 있는 환자라든지 또 어떤 과정을 다 거치고 이제 관리에 들어가는 환자들 이런 분들이 암을 완치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옆에서 관리하면서 치료해주는 그런 파트를 맡아서 하는 의사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환자분들을 좀 보셨나요? 글쎄요, 환자야, 뭐, 제가 환자 본 거는 벌써 한 10, 한 5년 됐으니까 몇천 명은 넘는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 이제 수천 명의 그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대체 암이 왜 생기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암이 왜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할 거예요. 암이라는 병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해결한 답도 없고 또 앞으로도 100% 해결될 거라는 그런 부분도 없는데 왜 암이라는 병을 우리 인간이 걸리게 만들었는가? 근데 암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그냥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암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매일 발생을 해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3,000개에서 한 4,000개 정도의 변이 되는 암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잖아요. 그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이라든지 또 우리가 그 노화된 세포를 죽이는 그런 유전자들이 있어요. 이런 유전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99.9999%를 다 없애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살아남은 어떤 세포가 있다면 이게 나중에 한 10년이나 15년 후에 점점 커져서 암으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제가 듣기에는 이제 우리는 누구나 이제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건데 대부분 이제 뭐 면역작용이라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암세포가 죽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암 환자가 되는 경우는 이제 미처 죽이지 다 못한 거죠. 어떤 이유로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암으로 점점 발전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암이라고 하는 거는 발견이 되어야 암이에요. 우리가 실제 암 환자 하면 어때? 진단을 받아서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암 환자잖아요. 그런데 진단을 안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는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되는 게 1cm에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0.5cm, 0.1cm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발견이 안 되면 암 환자가 아니죠. 그런데 암은 우리가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발견해서 암 환자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0.1cm, 뭐 0.05cm 이 상태에서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은 이걸 없애버릴 수 있어요. 적을 때. 일단은 발견돼서 사이즈가 커지면은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암 예방도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암은 어느 누구나 암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암에 나는 암 환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거 절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내몸 안에 내가 발견은 못했지만 암세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해야 돼. 그러면 그 이제 1cm 그 미만의 그암 세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들은 이게 의료 기술적으로 발견이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은 그 1cm 미만은 뭐 영향이 그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뭐 발견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견이 어렵다고 봐야죠. 아, 기술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진단을 받는 것은 되게 뭐 CT를 찍는다든지, 그다음에 초음파라든지, 뭐 MRI라든지, 또 요즘에는 이제 PET CT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는데, 이제 기술적인 한계로 해서 1cm 기준을 해서, 우리가 1cm에서 발견이 되면 초기 발견, 초기암,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갑상선 같은 경우는 0.1cm, 0.2cm,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1cm를 기준으로 했지만 지금은 또 이제 발달을 하니까 그 전에 발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1cm 정도의 크기의 암이 발견됐다고 했을 때 네. 갑자기 그냥 뭐 항암 치료를 한 거를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자연적으로 뭐 식습관을 바꾼다든지 이런 걸 통해 자연스럽게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예방에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1cm 암에 대해서 발견이 돼버리면 1cm가 되면은 벌써 세포가 10억 개 정도의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됐을 때는 어떤 이제 진행이 이렇게 어떤 식이라든지 생활을 어떤 이제 그 면역 관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없어질 가능성보다는 성장할 가능성이 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뭐 수술이나 뭐 항암을 안더라도 적극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네. 그보다 사이즈가 적은 경우 네. 0.1cm, 이게 1mm, 2mm 이런 부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음식 관리를 잘하고 면역 관리를 잘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선생님께서 수천 명의 그 암 환자분들을 보시면서 암이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가족병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암에 그 걸리는 분들의 그 공통점이랄까요? 뭐 어떤 것 때문에 결국은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첫째로 이제 유전적인 문제. 유전적인 경우에는 암도 유전적으로 오는 암은 있긴 있어요. 네. 하지만은 유전하는 병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가족력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보통 이제 암을 뭐 부모님이 가지고 있고 자식도 가지고 있으면은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 근데 가족력이 중요한 거는 암을 물려받는 유전이 아니고 암이 걸릴 수 있는 취약한 환경을 물려받는 거죠. 환경 때문에. 그렇죠. 환경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유전적 소인으로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은 네. 무한대로 성장을 하고 죽지 않는 세포나 조직을 우리가 암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예? 계속 크기만 해요. 이제 암세포가 이게 죽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게 암인데 뭐냐면 어떤 그 가족 간에 성장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든지 또 우리 몸 안에서 세포를 노화된 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취약하다든지 예, 또 변이가 잘 일어난다든지 네. 이렇다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유전적 소인이라고 할 수 있지 유전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족 간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가족 간에 공통된 생활 습관이 있죠. 네, 네. 음식 습관이라든지 또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막 스트레스가 많고 하다 보면 이게 몸 안에서 스트레스가 면역을 떨치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후천적인 거죠. 네? 생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소위 가족 간에 공통적으로 만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가족력이라는 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암이 발생된 유전자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같이 살게 되면서 뭐 그 집안만의 뭔가 문화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밤늦게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치킨을 좋아한다는 문화, 뭐 튀긴 걸 좋아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암 발생 요인이 증가하는 거지 유전자 자체가 뭐 암을 더 잘 유발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유전자가 부모가 어떤 암을 걸리는 유전자가 있어 자식한테 물려받는다? 네. 그거는 별로 없어요. 단지 뭐냐면 걸릴 수 있는 취약한 부분들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취약한 부분이지만 내가 그런 환경에 노출이 안 되면 난 안 걸려요. 부모는 취약해서 걸렸어요. 그렇지만 내가 취약한 환경을 잘 극복하고 잘 피해가면 난 안 걸리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집안의 문화라든지 이런 뭐 습관적인 부분들 식문화, 식습관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음식 습관이 중요하죠. 네. 대체 어떤 음식 습관들이 좀 암을 유발하기 쉽게 만드는 건가요? 예, 음식 습관에서는 이제 음식 종류에 따라서도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음식 요즘에 특히 음식들이 어때요?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그다음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또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 보면 뭐 튀긴 거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 예, 이게 이제 트랜스 지방을 많이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육류를 많이 먹잖아요. 육류를 많이 먹는데 요즘 육류라는 게 사실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 때 시골 같은 데 가면은
그 뭐 풀밭에다가 네. 뭐 들에 나가서 소 그 이 방목시키는 이런 개념하고 이제 달라졌잖아요. 네. 전부 사육이잖아요. 네. 사육을 하다 보면 빨리 키워서 빨리 팔아야 재산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많은 수를 키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막 따닥따닥 붙어서 키우니까 항생제 써야잖아요. 네. 그 다음에 빨리 키워야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육을 많이 하니까 네. 이 사료가 사실은 사료가 GMO가 많아요. GMO 같은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가 암세포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포도당 좋아한다는 것은 뭐 기본 상식이니까. 네. 또 하나 철분을 좋아해요. 암세포가 성장하려면 철분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철분을 막 땡겨가요. 근데 철분이 어디가 많아요? 육류에 많아요. 네. 붉은색 고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은 더 많아지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맨날 주로 채식했다가 요즘에는 거의 몇 개 고기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갈수록 채식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장이 기능이 안 좋아져요. 장이 나빠지면 면역이 떨어져요. 네. 면역이 떨어지면 암세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없어지죠. 결과적으로 매일 만들어지는 암세포가 네. 나중에 성장을 해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식습관이라는 건 음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음식 재료를 가지고서 이제 따질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또 이제 생활 습관이죠. 뭐 과식을 한다든지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비만하는 것도 문제지만 암도 더 잘 걸려요. 왜냐하면 인슐린을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인슐린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인슐린은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 환자들이 어때요? 인슐린 저항에서 고인슐린 혈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암을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 당뇨가 없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30% 정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슐린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데 요즘 음식이 전부 다 어때요? 워낙 잘 먹고 내한테 필요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을 먹게 되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는 인슐린이 높아지고 나중에 인슐린 저항이 오고 이게 암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장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간식 같은 거. 간식. 저녁, 특히 저녁에 먹는 간식이 있잖아요. 네. 참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게 뭐냐면 저녁에 우리가 우리 생활 리듬이라는 게 아침 먹고 일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저녁을 먹고는 쉬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아침에 많이 먹고 저녁에 적게 먹는 게 원칙인데 우리 대부분 생활 습관이 어때요? 요즘에 젊은 층들 보면 아침은 간단히 먹잖아요. 굶어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주로 점심, 저녁을 많이 먹는데 저녁은 일 끝나고 가가지고 막 음식점 가서 몽땅 먹고 술 마시고 이 저녁 늦게까지 하다 보면 그 다음날 또 피로하고 그런데 네. 저녁에 많이 먹게 되면 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음식을 몽땅 먹게 되면 우리 몸도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니까 저녁에 그 소화시키는 일을 해야 하잖아요. 네. 소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니까 몸을 쉬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또 남는 음식이 많게 되니까 지방으로 저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어때요? 나중에 암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있는 암이 크게끔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암 발생 요인은 아니고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이제 고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는 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 만약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신다면은 일반인들이 그냥 채식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네. 또 고기를 얼마만큼 먹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환자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네. 사실은 이 우리 환자분들한테 평소에 고기를 좋아했던 분들한테 당신 고기 절대 먹지 마. 채식만 해 하면 이거 정말 엄청나게 고역이에요. 뭐 한 달이나 이거 견딜 수 있겠죠. 네. 장기적으로 가면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원래 본인들이 채식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그대로 가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거기를 다 금해야 좋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약간의 뭐 육류를 하는 것은 뭐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환자들한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의 육류나 아니면 생선 네, 이런 부분들을 드시라 하는데 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네. 먼저 이런 육류를 먹을 때 육류가 정말 그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항생제라든지 포화지방산이 많은 이런 부위를 이런 먹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피하고 육류 중에서 우리가 육류라고 하면 우리 이제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 뭐 소고기, 돼지고기만 네. 말하잖아요. 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육류는 단백질 주로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육해공을 다 말하는 거예요. 아, 육해공. 그러니까 생선도 포함이 되고 네. 그다음에 닭고기, 오리고기 이것도 포함이 되고 소고기, 돼지고기 다 그 다 겸해서 말하는 건데 자 어떤 게 그러면은 좋겠느냐? 네. 생선이 좋다. 그리고 생선 중에서도 네. 사이즈가 30cm 이하. 그러면 주로 어떤 거예요? 고등어, 꽁치, 그쵸. 그다음에 조개 이런 게 해당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포화지방산이 적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등어나 꽁치 같은 데는 오메가3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들어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중금속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바다가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산업 폐기물 중에서 중금속들이 바다로 많이 흘러들어가요. 특히 보면 뭐 수은이라든지 나비라든지 다양한 이런 중금속들이 있는데 네. 바다에서 오랫동안 사는 생선은 중독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수은 같은 경우가 중독이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명 긴 생선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요. 수명 긴 생선이면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면 되려나 모르겠다. 우리 뭐 연어라든지 네. 참치라든지 문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수명이 좀 길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별로 권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작은 생선, 네. 작은 생선은 수명이 짧잖아요. 네. 짧기 때문에 이 그런 부분들이 적어요. 그 중금속 같은 게 네, 네. 적고, 그 다음에 작은 생선은 양식을 별로 안 하잖아요. 네. 자연산이잖아요. 그쵸. 자연산이니까 항생제 쓸 일 별로 없겠죠. 그 다음에 사료 쓸 일 별로 없겠죠. 네. 그 우리 환자분들 멸치 잘 물어봐요. 멸치 좋아요. 그러면 그 생선을 우리가 이제 뭐 회로도 먹고 네. 뭐 찌개로 끓여서도 먹고 네. 구워서도 먹잖아요. 네. 이 먹는 조리 방식에 대해서는 상관이 크게 없나요? 생선에서는 굽는 것은 조금 피하는 게 좋아요. 굽는 것은 사실은 음식 중에서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음식을 먹는다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좋으냐 이게 뭐 사실 구워서 먹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훈제로 만들어서 먹는 거 그다음에 삶아서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때 뭐 기름에 튀겨가지고 먹는 거.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삶아서 먹는 거예요. 삶아서 먹게 되면 육류 속에 들어있는 일단 철분들이 빠져나와요. 철분들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삶는 동안에 우리가 그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많이 이제 바깥으로 배출이 되죠. 그리고 발암물질이 자체에서 만들어지질 않아요. 네. 특히 구웠을 때는 다이옥신 같은 게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환자분들한테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는데 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구운 고기를 좋아한다. 또 특히 요즘에 직화하는 게 있잖아요. 네. 직화할 때 다이옥신이 우리 환자분들 실제 우리가 뭐 다이옥신이 발암물질이라고 막 하지만은 다이옥신이 뭔지 몰라요. 다이옥신이 뭐냐면 직화 여기서 고기를 지금 굽고 있어요. 네. 굽고 있는데 기름이 밑으로 떨어지죠. 밑에 네. 참숯을 넣어가지고 구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떨어지면 픽 하고 연기 올라오죠. 이게 다이옥신이에요. 그 이게 그러면 그 고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고 고기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면서 육즙이 떨어지면서 그 숯 같은 숯에 거 닿으면서 올라오는 타면서 연기 속에 다이옥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직화를 할 때는 네. 이게 탄 고기를 먹는 것도 안 좋아요. 하지만 올라오는 연기 이게 미세먼지이면서 다이옥신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예, 그 이런 부분들을 피해야 돼요.
환자분들에게 아주 큰 팁을 하나 얻으시고. 탄 고기만 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단 직화 고기 구이는 그렇죠. 무조건 다이옥신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화를 해서 고기를 먹는다 했을 경우에는 네. 본인은 좀 뒤에 있고 굽는데 참여 안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러면 그 직화 방식 말고 우리가 보통 이제 후라이팬에도 고기 굽잖아요. 그것도 다이옥신이 나오나요? 자, 그런 경우에는 네. 대개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굽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기름이 있죠. 네. 우리가 그 트랜스 지방이라는 걸 들어봤죠. 네. 이 트랜스 지방이 많이 만들어져요. 아. 트랜스 지방이. 트랜스 지방은 발암물질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시스하고 트랜스라는 말을 쓰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은 이제 시스인데 특히 불포화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이라면 우리 오메가3가 많은 식용유 계통이 있잖아요. 네. 뭐 해바라기유라든지 뭐 카놀라유라든지 막 이런 대개 이게 오메가6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들깨 기름이나 네. 아니면은 아마시유 기름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그 오메가3 때 고등어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동물성 오메가3들이 있잖아요. 이런 불포화 지방산에 열이 가해지면은 이게 CS라는 분자 구조에서 트랜스로 바뀌어요. 트랜스로 바뀌면서 이게 발암물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튀긴 음식이 안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전부 식용유에다가 튀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 이거는 그 튀기는 게 문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름 자체도 불포화 지방산을 쓰는 경우 불포화 네. 지방산이 오메가6가 들어있는 식용유들이 다 오메가6이에요.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콩, 뭐 어떤 씨 이런 거 다 불문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스 지방이 그래서 요즘에 뭐냐면 네. 차라리 튀길 때 포화 지방산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진 않아요. 불포화 지방산이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니까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을 네.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을 우리가 특히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오메가3를 많이 먹으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오메가3가 많은 이런 기름을 가열을 하면 안 좋아요. 네. 특히 올리브유 같은 거 있죠. 네. 올리브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올리브유를 갖다가 뭐 튀김용으로 쓴다든가 했을 경우는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올리브유는 좋다 하잖아요. 올리브유가. 네, 그렇죠. 네. 좋은데 그거는 드레싱용이에요. 그냥 먹을 때. 그렇지. 이거를 뭐 후라이팬에다 올리브유 해가지고 뭘 하는 데 쓴다 올리브유 좋다 가니까 좋을 거 아니냐 절대 아니에요. 올리브유는 절대 그런 데 쓰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집에서든 뭐 가게에서든 튀긴 걸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죠. 그럼 뭘로 튀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네. 가장 좋은 거는 네. 코코넛. 오히려 비싸요. 네. 코코넛유는 네. 이 그 그러니까 일종의 포화지방산에 속해요. 아...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안에 코코넛유 속에 우리한테 몸에 유익한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열을 가하더라도 트랜스 지방으로 안 가요. 아, 그럼 코코넛유로 만약에 튀김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뭐 그나마 기름 중에 낫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는 몸에 좋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우리가 사람들이 튀김 요리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맛있으니까. 그런데 네. 안 먹으면 좋아요. 그런데 네. 먹어야 된다 했을 경우에 먹으니까. 어떤 기름을 가지고 튀김 요리를 만드는 게 좋은가 네. 했을 때는 코코넛유가 좋다 말이죠. 그치, 고기랑 이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우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유요? 그러니까 우유가 뭐 완전식품이라는 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뭐 사육환경이나 소가 먹는 게 제일 안 좋은 걸 먹게 되니까 우유도 안 좋다라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유에 대해서? 예, 우유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 말할 때 우유, 네. 서양에서 말할 때는 콩. 우리 동양 사람들은 네. 우유에 대해서 적응이 많이 좀 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서양 사람들은 콩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은 우유가 태어났을 때부터 먹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요즘에 와서 이제 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엄마 젖을 먹고 조금 지나고 나면은 우유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민족적으로나 인종에 있어서 콩에 조금 더 적응이 돼 있는 게 있고 우리 이제 동양 사람들은 우유에 조금 적응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덜 돼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유가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좋다 나쁘다 딱 선을 그을 게 아니고 네. 우유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만큼 적응이 잘 돼 있다.
정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있잖아요. 네. 단백질. 네. 이 카제인을 잘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요. 왜냐하면 그것을 제대로 분해를 해서 소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카제인이 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이 나빠지면은 면역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쵸. 면역 저하가 와요. 우리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장에서 만들어져요. 우리 면역 중에 영향을 주는 게 거의 80%가 장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영향을 주는데 네. 우유 속에 카제인을 소화를 못 시키게 되면 네. 그게 장 점막을 갖다 다 손상을 줘요. 그래서 뭐 장 누수증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오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유를 많이 먹는 게 안 좋죠. 근데 잘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우유 속에 우리 항암 작용이 있는 락토페린이라는 성분들이 또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유는 본인이 잘 맞는 거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우유를 먹고 속이 불편하다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불편하지 않다 그런 경우는 괜찮고 그런데 이제 우유가 네. 또 이제 이런 면은 있어요. 이게 이제 우유 자체를 볼 게 아니고 우유를 만드는 이제 소, 네. 소 이제 젖소, 네. 젖소를 어떤 환경에서 키우느냐, 뭐 정말 여기다가 예. 그 뭐 성장 호르몬을 많이 썼는가, 항생제를 많이 썼는가, 사료는 예? 그냥 좋은 사료를 썼는가, 아니면은 GMO 이런 걸 네. 썼는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다르는데 우리가 사실 그걸 알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쵸.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우리 환자 본인들이 스스로 잘 생각을 해야죠. 그 이제 GMO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GMO가 우리가 이제 뭐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가고 뭐 콩기름 이런 데도 제가 알기로는 GMO 콩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GMO라는 게 그 유해성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GMO는 나쁘다는 게 결론이 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GMO가 네. 이제 우리도 그런 이제 정말 섬세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네. 과학적인 부분을 우리도 단정지어서 네. 잘 알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이제 GMO라는 게 한마디로 유전자 조작이거든요. 네. 특히 이렇게 재배를 할 때 잡초 같은 게 많으니까 잡초를 내가 키우고자 하는 그런 식물만 크고 나머지들을 그렇죠. 죽이는 거죠. 죽이는 게 이제 GMO잖아요. 네. 그러면은 GMO를 어떻게 만드느냐면 식물 유전자에다가 네. 동물 유전자를 심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렇게 해서 같은 제초제를 뿌리잖아요. 네. 제초제를 뿌리지만 GMO로 만든 이것만 안 죽고 살게끔 만드는 그쵸. 거예요. 동물 네. 유전자. 그러면 식물 유전자에도 동물 유전자를 섞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 부분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할지 네. 이게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 있지는 않아요. 그 우리가 또 뭐 어떻다고 결론을 내서 함부로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조금씩 그 논문들이 이런 자료들이 조금씩 위해하다는 것은 나오고는 있고 또 유럽 같은 데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못하게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유해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통제를 했다고 봐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우리나라 GMO가 1차 가공품에서는 허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GMO 식품을 우리가 직접 먹을 수는 없어요. 그 우리나라에 수입도 안 돼요. 네. 근데 2차 가공한 경우, 네. 예를 들어서 기름을 만들었다, 간장을 만들었다, 네. 동물들이 사료로 먹는다,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에 허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요즘에 보면 식품에 보면 non-GMO, 뭐 쓰여 네, 있잖아요. 네, 네, non-GMO.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음식을 골라서 먹는 게, 그게 우리 환자분들이 GMO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직 미지의 영역이 너무 많은 거군요. 이게. 그렇죠. 네. 얼마 어떤 게 나올지 나온지는 아직까지 모르지만 어쨌든 유전자를 조작했다는 것, 인공으로 네. 만들었다는 게 어떤 우리 몸에 유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걸 보는 거죠. 그 2차 가공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큰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GMO 식품에 대해서. 그럼 이게 얼마만큼 지금 뭐 만연한가요? 뭐 저는 사실 뭐 과자 같은데 뭐 GMO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만연한지가 사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네. 그 우리가 어떤 거기에 대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네네. 상당히 이렇게 교수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네. 저는 농대 교수들하고 상당히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교수분들 하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모르고 먹는 경우가 엄청 많겠네요. 그러니까. 많죠. 암 만약에 진단을 딱 받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1cm. 네, 1cm. 암 종양이라고 하나? 그럼 이제 일반인들은 아, 큰일 났다, 진짜. 나 이제 암 걸렸으니까 죽겠다. 이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책에서 이제 암치료를 서둘러야 되는 경우가 있고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어떻게 좀 구분이 되는 건가요? 서두르는 이제 경우는 우리가 이제 1cm 암을 발견했을 때야 크게 서두를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1cm 암은. 그 다음에 암은 응급한 질환은 아니에요. 네. 암은 병원 중이에요. 네. 어떤 뭐, 이 뭐 뇌출혈이라든지 뭐 뇌졸중 뭐 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볼 때 어떻게 더 위중한 병이냐 했어도 암이 결코 뒤처지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런 병에 비해서. 하지만 심장병이나 뇌출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급한 거잖아요. 시간을 다투는 거잖아요. 근데 암은 그렇진 않아요. 암은 중한 병이지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막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은 네. 잘못 어떤 치료 선택이 돼서 그로 네. 인한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서두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서둘러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1cm에서 사실은 서둘러야 되는 경우라 한다면 네. 제가 가장 말하고 싶은 부분은 조직검사예요. 조직검사. 조직검사를 하게 되면 네. 일단 암에다가 바늘로 찔렀어요. 이렇게. 그쵸. 찔렀잖아요. 네. 그다음에 뺐잖아요. 네. 여기 구멍이 뚫렸죠. 네. 그다음에 암 속에 바늘이 들어갔다 나왔죠. 네, 네. 여기에 묻어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옆에 주변에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논문에 보면은 하여간 최대한 조직검사를 하면 그 다음 치료 단계를 빨리 진행을 하라. 수술을 해야 된다면 수술을 가능한 빨리 하고 그 다음에 항암을 한다면 네. 항암을 빨리 서둘러라.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 일주일 이내에 하라는 그런 자료도 있어요. 근데 네. 일주일 이내에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보통 조직검사하고 그 다음 단계에 치료에 들어가는 게 보통 한 달 걸려요. 네, 그렇더라고요. 한 달,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2개월, 3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환자분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병원 내 사정으로 해서 네. 빨리 못 해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병원 내 사정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본인 사정, 그럼 본인이 빨리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예요? 조직검사 해가지고 이거 못 믿겠어. 나 이거 못 믿어. 네네. 또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 또 해봐. 네. 가서 교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교수가 시덥지 않아요. 그럼 또 다른 데가. 그러다 보면 두세 달 가는 것은 금방 가버려요. 조직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럴 때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암 중에서 성질이 좀 고약한 암들이 있어요. 네. 삼중음성 유방암을 저는 이제 주로 많이 보는 그런 경우인데 네. 삼중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 성장 속도가 아주 빨라요. 그리고 일반 유방암하고 다르게 줄기세포암이거든요. 6종, 우리가 6종이란 말 들어봤어요? 암도 두 종류로 나뉘어요. 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암이라는 것은 상피세포에서 시작하는 것을 암이라고 하고 네. 근육이나 그 다음에 연골이나 뼈 이런 데서 시작하는 것을 6종이라고 해요. 아, 네. 그 6종은 암 중에서도 상당히 잘 낫지를 않고 애후가 안 좋은 것을 6종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삼중음성 유방암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삼중음성 유방암이라든지 이렇게 육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네. 진행이 빨라요. 처음 발견을 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도 진행이 빨라요. 제가 어제예요, 어제. 네. 어제 우리 환자 한 분을 봤는데 네. 이 환자가 진단을 받았을 때 사이즈가 1.2cm였어요. 네. 근데 삼중음성인데 우리가 성장 속도 KI67이 한 70% 정도의 아주 빠른 성장 속도였어요. 네. 두 달 만에 2.8cm가 된 거예요. 두 배 이상 늘었네요. 그렇죠. 오. 그 삼중음성 그렇게 빨라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3종 음성이나 6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암 종류로 따지면 이제 애우들이 별로 안 좋은 암이 폐암, 그 다음에 간암, 네. 그 다음에 췌장암 이런 암들 종류로 따졌을 때 이런 암들은 조금 빨리 서둘러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진단이 나오면은 그걸 믿어야 되는데 제일 이제 문제가 못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못 믿어서 예, 쇼핑을 의료 쇼핑을 네. 해야 되는 이런 네. 사람들이 있는데 예, 느긋하게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런 암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1cm 정도 되면은 네. 우리가 뭐 한두 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그 정도의 여유는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너무 이제 중간병에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야겠다라는 생각도 일단 강하고 또 이제 웬만하면 좀 큰 대학병원 이런 데를 많이 찾잖아요. 선생님께서는 이게 그렇게 막 다니다 보면은 내가 그냥 그 선생님들을 잘 만나서 그 치료를 받는 게 수술이나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정이 빠른 그런 선생님 만나서 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좋은 건가요? 가장 좋은 거는 네. 내가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게 뭐 가장 이상적이죠. 네. 그다음에 시설이 좋고 네. 신뢰할 수 있는 의사. 그렇다면은 이제 가장 좋은데 그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대개 선택하는 기준이 네. 유명한 병원.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우리 집에서 가까운 병원. 네. 그다음에 또 뭐예요? 소개해 주는 병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복불복이 될 수 있는 거라. 복불복이죠. 아, 복불복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환자들이 너무 서두르지 않고 내가 스스로 주치의를 찾고 내가 치료하고자 하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게. 그런데 누구 말을 믿고서 누구 뭐 우리 옆집에 누가 어느 병원에 의사였는데 그 사람한테 잘 아니까 해보자.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내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한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 네. 했을 경우에 어떤 통계적으로 많은 케이스를 해본 의사들. 그 다음에 그런 병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본인들이 서치를 해야 돼요. 외국 같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만 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정보 사이트가 없는데 네, 네. 미국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암에 몇 기다 하면은 어느 주에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당신한테 맞습니다. 이거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은 좀 할 수 있겠는가 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조금은 그런 부분이 어렵고 왜 그러냐면 특히 병원들이 제공해 주는 통계 자료가 그쵸. 우리나라는 정확하지 네, 못해요. 맞아요. 어쨌든 본인이 열심히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유명하다 해서 내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인데 네. 막 유명한 사람들만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대기하는 시간 길어지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은 가까운 병원이라든지 네.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런데 내가 수술이 난이도가 높고 그 다음에 암도 뭐 희귀암이고 그래서 정말 이것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했던 교수를 차지한다 그러면 그건 차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암에 따라서 다른 거고 암은 치료를 할 때 있어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느긋해서도 안 되고 네. 너무 어떤 한 부분에 집착해서도 안 돼요. 암을 얘기할 때 이제 기수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기수. 근데 1기, 2기, 3기, 4기 이 4개의 기수로 구분을 하는 건가요? 이 구분은 뭐 암의 크기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암의 크기도 관여가 되고요. 네. TNM이라는 게 있어요. T는 튜머, 네. 크기. 그 다음에 N은 노드, 해서 림프절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 네. 그 다음에 M은 메타스테시스에서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암이 있는데 암은 우리가 상피세포에서 만들어지거든. 네. 그럼 만들어지면 요 밑에 받침대가 하나 있어요. 네. 세포에. 이 받침대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안 넘었으면 1기예요. 넘어서 기저부로 가거든요. 그보다 네. 받침대를. 기저부로 가는데 기저부 밑에 아주 조그마한 림프절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까지 전이가 됐다. 그러면 2기. 그 다음에
요 근방의 주변에 있는 림프절이 전이가 됐다. 그러면 3기. 그 다음에 다른 장기나 조직에 멀리 갔다. 그러면 이제 전이가 된 경우잖아요. 그러면 4기. 이렇게. 그럼 말기암이라고 하는 거는 4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4기하고 말기하고 달라요. 달라요? 환자분들이 4기는 말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야,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전이가 되더라도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예후에 이제 떨어지겠지만 전이가 돼서 그럼 이제 전이가 되면 일단 4기라 하지만 말기라고 하면은 더 이상 어떤 치료하기가 어려운 단계까지 왔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은 여생이 얼마 정도밖에 안 된다. 네.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말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네. 사기라고 해서 어제 지금 유방암인데 폐에 조그마한 게 하나 전이 됐다. 네. 이게 말기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1, 2, 3, 4기는 뭔가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거고 말기는 이 환자의 상황이나 여러 그렇죠.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의사가 더 이상 치료를 네. 해가지고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남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네. 이제 이런 판단을 내릴 때가 이제 말기죠. 그럼 이제 대개 그 암 환자분들이 암을 발견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는 몇 개일 때가 많은 거예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증상이 나왔을 때 병원에 왔잖아요. 네. 그래서 막 예를 들어가지고 막 각혈을 한다. 네. 그래서 가서 보니까 폐암이더라.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네.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의료 시스템이 좋아요. 네.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종합검진을 의료 검진을 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개인들이 자기가 직접 돈을 들여가지고 종합검진을 받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기 발견이 많죠. 네. 예? 일기에서 발견하는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검진이 많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장비들이 좋아져서 네. 특히 요즘에는 진단 장비들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또 너무 빨리 발견하고 너무 아주 적은 사이즈에서 발견을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일단은 조기 발견이 훨씬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암 환자 발생률은 올라가고 생존율도 올라가겠네요. 생존율이 많이 높아졌죠. 지금 평균 생존율이 네. 한 7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은 와, 나 죽나 네, 이 생각부터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진 않아요. 암은 일단 만성 질환이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우리 만성 질환들은 많잖아요. 네. 응?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내가 안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많다. 대신 내가 노력을 하고 치료를 열심히 하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암을 일으키는 주범이 장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암에 걸리거나 뭐 암에 그 징후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장에 대한 트러블 갖고 있다고 이해되나요? 그 장이 이제 면역에 네. 면역을 역할을 주는 게 우리 적이 어디에 있어요? 네. 우리 주변 환경에 있죠. 근데 이게 가장 밀접하게 접촉이 돼 있는 부분은 장이에요. 피부는 방어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뚫고 뭐가 못 들어와. 네. 피부는. 그런데 장을 통해서 모든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몸 안에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은 한마디로 휴전선이라고도 이게 외부에서 음식 속에 들어있는 유해 물질들 네. 그러면은 우리 몸에 못 들어오게 막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면역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골수에서 만들어지지만 면역을 어디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느냐 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면역 세포들이 장에 다 달라붙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휴전선에 가면 군인들이 거의 다 거기 다 있잖아요. 네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서는 장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이 장에 집중되게 만들면은 그만큼 내 건강은 덜 좋은 거예요. 장에 있는 면역이 내 몸 안에 다른데 내가 암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암세포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뭐가 만들어지면 없애고 면역이 거기에 가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장이 나쁜 사람들은 네. 면역세포들 장애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 있는 방어를 할 힘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장을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암 있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 장이 안 좋은 부분은 무조건 고치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내가 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 환자분들이 나는
잘 체한다. 네. 복통이 잘 일어난다. 네. 아, 이러면은 장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정말 이제 어느 정도 한도를 넘어선 거예요.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증상으로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일단은 장이 안 좋다. 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 먹고 소화가 30분 내에 안 되고 그득 해가지고 1시간 정도 유지를 한다. 이거 자체도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트림을 많이 한다. 네. 그것도 이미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방구를 잘 낀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냄새가 난다. 그럼 더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속이 가끔 더부룩하다. 네. 변비가 있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변비 기준을 몰라요. 변비 기준 알아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절대적인 그 시간의 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앉았을 때 뭐 바로 나오면 변비가 아닌 거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 거고. 그것도 괜찮은 기준.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변비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입에 들어가서 네. 변으로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30시간이에요. 그러면 30시간을 벗어나면 늦게 나오는 거죠. 30시간 이내에 변을 봐버리면은 네.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30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네. 내가 불편하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기준으로 따지면 이 30시간 정도까지는 괜찮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이 들어가서 네. 우리 몸에 이제 세균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안에서. 세균들은 가능한 한 빨리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음식이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이 세균을 붙잡고 있게 되면 이 세균들이 나쁜 일을 해요. 장 안에서. 그래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세균이 많아지면 이게 장 점막을 손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가줘야 돼요. 왜냐하면 변비가 생겼을 경우에는 네. 일단은 내가 변비가 있는지 네. 잘 모르겠다 네. 했을 때는 그런 기준을 삼아볼 수 있어요. 내가 먹은 음식이 30시간 이후에 나오면 변비다. 또 변비에 대해서 개념을 우리 환자분들이 잘 모르니까 네. 내가 변 볼 때 막 변이 엄청 굵어가지고 막 잘 나오기가 어렵다. 네. 이러면 변비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막 며칠이고 걸려도 안 나온다. 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이틀 지났으면 48시간 지났으니까 우리가 변비 기준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틀이 지나도 자기 불편한 게 없었어. 항상 네. 나는 이틀에 한 번씩 봐. 네. 그럼 이걸 변비로 봐야 될 건지 네. 정상적인 변을 봐야 될지. 네. 일단은 장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는 게 좋다. 아, 정상적인 상황 아니다 네. 일단. 네. 그래서 장에 대한 부분은 이 무조건 어떤 증상이 있으라기보다도 제가 말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장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암에 걸렸다 하면 장을 기능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변 색깔도 중요해요. 변 색깔도. 변 색깔이 쑥색이라든지 네. 진한 갈색이라든지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가능한 한 황금색. 네. 그래서 황금색 변이 좋은 거잖아요. 네. 쑥색이라든지 진한 갈색이라든지 약간 거무스름하게 나오는 변들이 있으면 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해독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혈액검사를 해가지고도 해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알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변 색깔을 보거나 변비가 있거나 이러면 우리 장 안에 노폐물들이 많을 거고 좋지 않은 세균들이 많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있을 거라고 미리 짐작해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가다 보니까 매주 이제 월요일마다 환자분의 그 소변 검사를 해서 그 산성도를 체크하신다고 산성도를 좀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소변을 가지고 체크는 아니에요. 그럼 혈액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네. 혈액도 아니고 네. 침을 해요. 침. 아, 침으로? 왜 침을 하냐면 우리가 소변이나 혈액을 하면 정확할 것 같죠. 근데 우리 몸은 우리가 산성도가 네. 7.35에서 7.45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혈액에는. 네. 네. 그러면 이 범위를 절대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내 몸이 산성화가 돼 있어도 혈액 검사하면 7.35에서 7.45 사이에 있어요. 혈액은. 혈액이 무너지면 그거는 질병 상태로 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은 어떻게 보면은 산성도가 산성화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검사하기엔 기준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어디예요? 암 주변에가 산성화가 되냐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소변은 또 정확성이 떨어지냐면
소변은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 몸에 혈액은 정해져 있다 했잖아요. 7.3이 7.45예요. 근데 내가 산성 음식을 막 먹었어. 네. 그러면은 이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쵸, 안 되죠. 그러면 어때요? 소변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아... 소변을 빠져버리니까 산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변은 완전 산성화가 돼갖고 나온 거죠. 이거는 내 몸의 산성화가 아니고 먹은 음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침은 암 바로 주변에 간지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혈관하고 세포 사이에 간지력이라고 있어요. 이 간지력에 산성화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암세포 주변은 간지력이거든요. 그럼 이건 우리 침은 간지력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침을 침에 대한 산성도를 체크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시기에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루 중에 달라요.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 네. 하고 그 다음에 잘 때 오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번 체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산성화가 됐다 안 됐다를 말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아침에 막 기상하자마자 침을 가지고 산성도를 체크를 하고 또 아니면은 30분 후에 그래서 체크를 해가지고 막 기상했을 때 산성도가 6.7 이하다. 네.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체크해서 6.7 이하다. 그러면 산성화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30분 후에 체크를 해가지고 7.0 이하다. 그러면 산성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데 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 그 쓰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니고 아주 세분화돼서 볼 수 있는 특화된 리트머스 시험지가 따로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산성화를 체크해야 되는데 산성화가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느냐.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은 네. 산성물질을 몽땅 만들어내요. 그냥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젖산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암세포는 주변을 젖산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암세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포도당을 사용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젖산을 나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암은 젖산이 필요해요. 암세포는 이 우리 정상세포로부터 항상 공격을 받아요. 네. 면역세포가 와서 계속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이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성화를 만들어 놓으면 면역세포가 공격을 잘 안 해요. 그냥 악착같이 그래서 산성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을 잘하게 만들려면 어때요? 산성화를 못 만들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몸에 산성화를 만들지 마라 하는 거고 산성도 체크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악성암일수록 더 그래요.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음식인가요? 그렇죠. 음식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환자분들이 본인들이 먹으면서 나 산성 음식 먹고 있어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가장 많이 먹는 게 산성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봐요. 우리가 3대 영양소가 뭐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렇죠. 네. 세 가지죠. 네. 탄수화물은 나중에 대사가 되면 뭘 만들어요? 젖산을 만들죠. 네. 젖산, 강산이에요. 네네. 단백질을 먹으면 아미노산이 되죠. 네. 아미노산이에요. 네. 그 다음에 지방 먹으면 지방산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산성이에요. 산성.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일단은 산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3대 영양소로.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네. 네. 그러면 이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뭐예요? 바로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네, 미네랄. 미네랄은 특히 이제 우리가 칼륨. 네. 그 우리가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라는 게 방송에 종종 나오죠. 네. 이렇게 어떤 패널들 나와가지고 뭐 칼륨이 많은 음식, 뭐 토마토, 뭐 네. 바나나, 뭐 비트, 뭐 나오잖아요. 그래서 칼륨을 많이 먹으라 하냐면 칼륨이 알칼리 미네랄이에요. 그리고 칼륨은 우리가 세포 안에 물을 많이 채우게 하는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 칼륨이에요. 칼륨을 많이 먹으면 세포 탈수를 막아줘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을 주지만 산성화를 막는.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이건 알칼리 토 미네랄이에요. 칼륨은 알칼리. 칼슘이나 마그네슘은 그러니까 알칼리 쪽에 가깝다. 그래서 네. 알칼리 토 미네랄인데 이게 칼슘이나 마그네슘,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이 산성화를 막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물이에요. 물. 물은 우리의 중성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면 산성분도를 막아주잖아요. 희석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물 마실 때 우리가 미네랄을 같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산성화를 막아주는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암은 일단은 저는 그래요. 가장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본인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산성화를 막는 일이라는 거예요. 산성화되면 면역도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암세포들이 그 산을 좋아하는 거고 그 산을 뭔가 희석시키고 좀 적게 하는 게 미네랄이라는 말이죠. 산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 산성화를 만들어 놔야 지가 안 죽어요. 면역세포가 접근을 못하게 방어막을 만들어주는 거죠. 산성화를 해놓으면. 그럼 이제 그 암을 굶겨 죽이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우리가 그 네. 책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암을 굶겨 죽인다는데 네. 천만에 암은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네. 굶어 죽지 않아요. 암이 네. 암을 가진 사람보다 30분 후에 죽는다는 거예요. 아, 나보다 더 산다. 그렇죠. 30분을 더 살아요. 네. 근데 네. 우리가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안 먹었어. 굶었어. 굶으면 나는 굶어요. 진짜 굶는 거예요. 네. 내 암은 굶을까요? 안 굶는다는 거예요. 네. 왜냐? 내 몸에 있는 거 다 갖다 써요. 나는 내가 움직이려면 근육이 필요하잖아. 네. 내 보온을 하려면 지방도 필요하고 내가 굶었을 때 갖다 쓸 재료들의 간이나 지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써야 되는데 안 주면은 처음에 갖다 쓰다가 내 먹을 거 없어져. 나는 기아에 허덕여. 근데 암세포는 내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육 지방까지도 다 빼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있는 사람들이 어때? 체중이 쑥 빠지고 빼빼 말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암을 굶어 죽인다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단식을 해요. 맞아요. 단식하는 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암 치료법이 없을 때는 단식을 많이 했어요. 네. 뭐 한 15일씩 단식도 하기도 하고 네. 막 이리 했는데 결과적으로 단식을 하는 이유는 네. 암세포를 굶어 죽이기 위해서 했던 게 보다는 해독 때문에 했던 거예요. 내가 굶으면은 우리 지방이나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살면서 내 몸 안에 노폐물도 중금속이라든 이런 찌꺼기들이 꽉 끼어 있는 부분들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내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단식을 했는데 암 환자분들이 이 단식을 암세포를 굶어 죽인다고 네. 하는데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암세포는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소식을 하고 적게 먹고 하게끔 하느냐. 단지 뭐냐면 암세포가 가져갈 수 있는 영양소를 줄이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100g을 하루에 필요하다. 네. 근데 내가 120g을 먹었어. 그러면은 20g이 어디로 가느냐. 암 환자들한테는 암세포가 가져가. 그러니까 어떤 내가 가능한 적게 먹으면 암세포가 그날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줄이잖아요. 네네. 그럼 성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우리 환자분들이 먹을 때 평소 때 자기가 먹는 양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암 환자들한테 양을 줄이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냐? 3분의 2까지 줄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음식이 내가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고프지 않다고 하는 게 나한테 그날 필요한 적정량을 먹는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보죠. 네. 근데 인간은 절대 안 그래. 진화적으로 볼게요. 네. 수만 년 전에. 네. 지금은 우리가 재배를 하고 막 사육을 해서 뭐 얼마든지 얻어서 먹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네. 어떨 때는 먹을 수 있는데 어떤 때는 막 계속 굶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유전자에 뭐가 있냐면 음식은 항상 풍족할 때 많이 먹어줘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배가 고플 때 그걸 갖다 쓰게. 그러니까 내가 충족해서 충분히 먹는다는 것은 잉여분까지는 같이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축하기 위해서 비축분까지 먹어야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축분은 빼자고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가 가져가는 양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굶기는 거죠. 조금 줄이는 거.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암세포를 굶겨서 죽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단식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요즘에 뭐가 있어요? 저탄고지. 맞아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네. 지방을 늘린다. 자, 이런 걸 하잖아요. 네. 이런 게 하는 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가는 거 이건 별로 안 좋아요. 탄수화물을 아예 줄여버리고 지방만 먹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암세포가 에너지를 주로 쓰는 것은 탄수화물이에요. 그 다음에 단백질도 갖다 써요. 그런데 지방은 별로 그렇게 갖다 쓰지를 못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만 넣어주고 탄수화물을 줄여버리면 암세포가 가져갈 수 있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은 못 가져가고 지방만 이렇게 넣어주면은 정상세포만.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게 오래 못해요. 비계덩어리 하루 종일 먹으려 하면 못 먹죠. 네, 그렇죠. 하루만 지나도 못 먹는데 이거를 계속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케톤식이라 하잖아요. 네. 케톤식, 네. 케톤식. 이게 케톤이 오래되면은 이 신장 기능을 좀 나빠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케톤식을 하는 사람들은 냄새가 많이 나요. 네. 케톤 냄새, 예,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는 것은 네.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탄고지도 완전 극단으로 가는 이런 방법을 유지하기도 어렵지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단식은 암을 좀 굶게만 만드는 거 굶겨 네. 죽인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굶게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소식이라든지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보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헐적 단식이죠. 간헐적 단식. 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침하고 점심만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녁을 굶어버려요. 저녁을 굶으면 점심 먹고 그 다음날 아침 가지가 보통 16시간이요. 네. 그 16시간 동안 굶는 거예요. 그 간헐적 단식은 권할 만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소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야채를 많이 먹어버리면 탄수화물이나 아니면 지방 단백질을 적게 먹을 수밖에 네. 없잖아요. 뭐 일단은 배가 고프지 않게끔 만드는 것은 위를 갖다가 채워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위를 채식으로 해서 먼저 싹 채워버려요. 그 다음에 그리 되면은 밥이 잘 안 들어가요. 고기도 잘 안 들어가고.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거죠. 절대 암은 절대 굶어 죽지는 않아요. 단지 우리가 성장을 늦추기 위해서, 암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게 먹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뭐 대학병원을 다녀온 암 환자분들에게 들으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잘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암 환자분들의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고기 뭐 장어 이런 엄청 보양식들을 엄청 챙겨 먹거든요. 아프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네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는다는 거죠. 네. 말 자체는 우리 보통 많이 먹는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말하는데 네. 어떻게 퀄리티 있게 먹느냐가 정말 잘 먹는 것 같아요. 우리 암에서 음식은 균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이 아닌 사람들이 네네. 식사에 보통 탄수화물을 60%, 네네. 그다음에 지방 20%, 그다음에 단백질 20% 네. 이렇게 먹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네. 암 환자들은 좀 바꾸는 거예요. 오히려 지방 비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뭐 한 20, 30%로 줄이고 네. 단백질은 일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방은 우리가 먹잖아요. 네. 남으면 저장을 해요. 되게 뱃살이잖아요. 네. 지방.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남으면 전부 다 중성지방으로 있어요. 저장을 하거든요. 네. 지방은. 그다음에 우리가 탄수화물 있잖아요. 탄수화물도 먹어서 남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성지방으로 바꿔가지고 저장을 해버려요. 근데 단백질은 달라요. 단백질은 우리가 먹고 남잖아요. 네. 그러면 전부 다 신장으로 해서 다 빼내버려요. 신장으로. 근데 우리가 잘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 지방보다도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걸로 고기를 많이 먹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많이 먹으면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특히 수술하거나 항암하고 나면은 막 뭐 장어도 먹고 보양식이라 해가지고 뭐 닭고기 먹고 뭐 하는데 저는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그 부분이 도움이 안 된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단백질은 절대 우리 몸에서 저장이 안 돼요. 유일하게 저장할 수 있는 게
근육이에요. 근데 대개 암 환자들이 항암하거나 수술하거나 하는 동안에 근육이 다 빠져버려. 못 움직이고 하니까. 그러면 저장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먹은 거 그날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신장만 괴롭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먹는다는 것을 많이 먹고 막 고기를 많이 먹는데 잘 먹는다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네. 암 환자들 균형인 경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소식 그렇게 가는 게 절대 우리가 단백질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 사람들 생활 수준에서 부족한 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좀 항암 작용이 강한 뭐 식재료라든지 음식 같은 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나요? 우리가 항암 음식이라고 하면은 옛날 타임지에 보면은 10대 음식이 아주 나온 게 있어요. 그 제1번이 마늘이. 마늘. 예, 마늘. 항암 음식 제1번이 마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늘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항암 음식이다 했을 경우에 거론되어 있는 부분들이 마늘. 특히 그 마늘이 십자화과 식물이거든요. 꽃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노랗게 피는 그런 이제 식물들이 마늘, 그 다음에 뭐 부추, 배추, 무, 브로콜리. 자,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십자화과 식물이잖아요. 십자화과 식물이 항암식단이 대부분 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캐르세친이 많은 이제 양파. 그 다음에 고구마. 사실 고구마가 이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고구마는 우리가 면역 검사를 해보잖아요. 가장 면역을 NK세포 활성도를 높이는 음식이 제1번이 고구마로 나와요. 감자는 아니에요. 감자는. 고구마 속에는 고구마 먹으면 우리 줄기 걸리죠. 감자는 걸리는 게 없는데 고구마 줄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뇰린이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 역할도 하면서 우리 장을 좋게 해주는 역할, 면역을 높여주는 역할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고구마. 근데 고구마는 가능한 찐 것보다는 생것으로 먹는 게 생으로? 생으로 먹는 게 이게 익히면은 이게 당도가 높아져요. 그렇죠. 당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생으로 먹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 많은 음식들이 이제 우리 항암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은 게 아까 양파에서 캐르세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에서는 레스베라톨이라는 게 있고, 사과에서는 피세틴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그런데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요즘에 과학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가장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들 요즘에는 검사해버리면 돼요. 혈액 검사해버리면 뭐는 면역을 올리고 뭐는 못 올리고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내 유전자 분석 나오잖아요. 유전자 분석하면 어떤 내 암에 어떤 유전자들이 변이가 왔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파이토케미칼들이 끈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맞춤형으로 가면 돼요. 자, NK세포 면역을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 램 검사하면은 어떤 음식이 내 거 면역을 높인다 나오면 그 음식 먹으면 되고 내 암에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유전자 변이가 어떤 것들이 변이가 나왔다. 아, 그래? 그러면 요 변이 된 이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어떤 거다. 그러면 그 파이토케미칼들이 들어있는 음식은 어떤 거다. 다 과학적으로 할 수 있어요. 유전자 조직 개별화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마늘이 가장 좋은 항암 음식이 된다는 얘기고 어떤 사람한테는 고구마가 가장 항암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항암 음식 마늘이 1번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마늘이 항암 효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마늘이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효과가 있는 게 한 60에서 70%예요. 즉 뭐냐면 100명이 있으면 60명에서 70명은 항암 효과가 있지만 30명에서 40명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맞춤형으로 내가 열나게 먹었는데 나한테 도움이 안 됐어 봐요. 그럼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냥 허울 좋게 항암 음식을 먹었다는 것밖에 없는 거지 실제 내 몸 안에서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암 치료와 그 체온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체온.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은 뭐 좀 따뜻하게 다니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뭐 차갑게 뭐 시원하게 어떤 게 좋은 건가요? 따뜻하게 하는 게 좋죠. 진화 이야기를 나는 많이 하거든요. 진화하는 과정에 우리가 몸에서 열이 나는 때는 언제겠어요? 뭐 만 년 전, 10만 년 전에 우리 인류가 열이 나는 상황이 됐다. 그건 뭐겠어요? 감염이에요. 감염. 감염. 외부에서 세균이나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켰을 때 열이 나잖아요. 그 우리 인간은 열이 난다는 것은 어때요? 외부에서 어떤 감염에 적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는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저항이 뭐예요? 내 거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난다? 그럼 우리 몸에서 인식하면은 아, 열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돼. 네. 그러면 면역을 높여야 돼. 이런 게 바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우리 몸에 체온을 올린다는 것은 바로 면역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체온을 높여라. 이제 그리 하는 거죠. 체온 1도를 올리면 면역이 100% 올라가고 1도가 떨어지면 면역이 30%가 떨어진다. 이게 이제 그 연구 자료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체온을 올린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따뜻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옷을 좀 두껍게 입고 다니라는 어떤 쪽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열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내부에서 어떤 반응에 의해서 열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외부에서 열을 주어가지고 높아지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내부에서 열을 높여주는 것은 우리가 감염 걸리면 제일 잘 올라가죠. 우리 감기 걸리면 고열 나잖아요. 그쵸. 그거는 어떤 병적인 부분으로 열이 높아지는 거니까 병적인 부분이 아니면서도 생리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가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네. 한마디로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 안에 있는 발전소거든요. 이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열이 올라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게 이제 뭐냐면 비타민 B계통이에요. 비타민 B, B1, B2, 3, 그다음 B5 이런 게 발전소의 부속들. 그래서 우리가 B콤을 먹잖아요. 그 B콤이 한마디로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만드는 부속품들을 모아놓은 게 B콤인 거예요. B콤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몸 안에서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들. 네.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려면 비타민 B가 필요하고 이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찌꺼기가 나오면 빨리 빼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항산화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열을 높여주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우리가 36도 5부를 네. 막 우리가 기상했을 때 그 다음에 오후 4시쯤 되면 36도 8부 이보다 낮으면 저체온 그 다음에 우리가 체온의 37도 2부까지가 우리 정상 체온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36도 8부 이상으로 높여놓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체온이고 네. 체온을 우리가 이제 더 높이려면은 내부에서는 감염에 의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열을 좀 주는 방법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네. 온돌. 우리 바닥을 뜨시게 하잖아요. 네. 그 누워 있을 때 자는 동안에 계속 열을 네. 우리 하잖아요. 네. 그 온돌이 아주 좋은 거예요. 온돌 문화가. 그래서 외국에도 요즘에는 온돌을 많이 하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 뭐 러시아라든지 추운 지방에 우리나라 온돌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건강을 위해서 온돌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체온을 높여주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찜질방, 그 다음에 뭐 사우나. 심지어 목욕탕만 가더라도 뭐 온탕이 있고 열탕이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들어가서 하는 거.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38도를 넘어가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암 환자분들의 아주 높은 체온을 가지고 암을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우리 뭐 고주파 온열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암이 있는 자리에다가 42.3도 이상의 열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정상 세포는 42.3도의 열이 올라오면 일반적인 세포 자체로는 세포가 못 견뎌요. 그쵸. 살지를 못해. 네. 그런데 정상 세포는 이게 이런 열이 올라오면 막 혈액 순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쿨링을 해요. 혈액으로 해갖고 열을 빼버려요. 네, 네. 근데 암세포는 이 쿨링 시스템이 떨어져요. 네. 혈관이 암세포는 빨리 크다 보니까 옆에 네. 있는 이 혈관이 같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성장에. 네. 못 따라가니까 실제 암세포 안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막 열은 올라가. 네. 근데 빼지를 못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암세포가 죽어버리거든요. 아. 그게 바로 고주파 치료하는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극단적으로 열을 올려가지고 사는 방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열을 올리는 것은 좋은 거고 단지 이제 내부에서 올리는 거, 외부에서 올리는 방법 이런 부분들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일단은 암은 열을 올려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혈액순환이 이제 그 안 돼가지고 암세포가 이제 그 고열에 죽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고주파 치료가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때요? 고주파가 네. 어쨌든 원리 자체가 네. 이 열을 높여주면은 네. 그것은 면역이 올라가요. 네. 우리가 NK세포 활성도를 열을 주고 나서 NK세포 활성도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 검사해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그거는 면역이 높여준다는 게 뭐 객관화되어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암세포를 직접 괴사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네. 이제 많은 이제 고주파 그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42.3도 이상의 열이 갔을 경우에는 네. 암세포가 괴사를 한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암 환자와 그 운동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운동을 안 해서라고 연결되는 그렇죠. 거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열심히 운동해야지 이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암 환자들에게 뭐 맞는 운동법이나 운동 강도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암 환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하는 건강한 사람이 운동하는 방법하고 조금 달라야 돼요. 일단 암 환자들이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다음에 수술하거나 항암 이렇게 받고 나면 근육이 다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한테 가장 맞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 예, 유산소 운동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네. 무산소 운동은 우리 암은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는 암이 빨리 못 커요. 무산소 상태가 되어야 암이 빨리 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경우는 산소 공급을 잘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안 돼. 근데 우리가 무산소 운동은 바로 근력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은 어때요? 막 헐떡거리고, 그 다음에 막 다리가, 막 종아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막 땀이 뻘뻘 나고, 이 상태가 이제 무산소 운동인데, 내 몸이 무산소 상태가 되면은, 어때요? 암세포는 클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운동은 원리를 따지면은, 네. 자, 이제 유산소 운동. 네. 그 다음에 또 근데 근육을 길러야 돼요. 네. 암 환자들이 되게 보면 근육이 많이 빠져버리거든요. 그쵸. 그러면 우리 몸에서 같은 그 음식을 먹더라도 네. 가장 많이 음식을 가져가는 부분이 근육이란 말이에요. 근육이 가장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뇌가 가져가고 사실 암세포는 덩어리가 조그만하니까 많이는 못 가져가요. 그런데 암세포는 조그만한 것에 비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면은 암세포가 가져가는 것이 줄어들어. 근데 근육이 약하면은 남는 것을 암세포가 가져가. 암세포는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근육은 쓰는 게 일정하기 때문에 많이 못 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산소 공급, 하나는 근육을 기르는 거. 이 두 가지가 운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소 공급에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 유산소 운동이 뭐예요? 되게 걷는 운동.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걷거나 아니면은 경보 수준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에 수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이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사이클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산소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때요? 근육을 길러야 하잖아요. 그런데 네. 유산소 운동 상태에서는 근육이 잘 안 길러져요. 근육을 길려면 근력 운동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근력 운동은 사실 무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그럼 어떤 패턴으로 하는 게 좋으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1시간 이내에 운동이 좋다고 그래요. 1시간. 네. 그래서 1시간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50분 정도를 유산소 운동을 하고 10분 정도를 근육을 기르는 운동.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역기를 한다든지, 네. 뭐 아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줄넘기를 해서 좀 정말 헐떡거릴 수 있는, 그때 근육이 길러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1시간을 한다면 50분 유산소, 10분 근력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시간, 하루에 1시간이면 이제 일주일을 볼 때 매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운동은 싫은데 내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 5일 이상은 해야 돼. 그러면 주 5일, 그 다음에 1시간. 유산소 운동 50분, 근력 운동 10분. 이게 가장 좋은 예, 그 운동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은 이제 내가 먹던 걸 바꿔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채소를 드시는데 보통 찾는 게 유기농. 예, 유기농. 네. 근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유기농이 꼭 항암 식단이 아닐 수 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항암 식단이라고 하면은 네. 음식 속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들이 내 암을 억제하거나 네.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아니면 면역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항암 식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음식을 만드는 재배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예전에 우리가 1960년대 이런 때는 농약도 별로 없었고, 그쵸. 예, 농약도 없었고, 무슨 뭐 제초제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그냥 자연에다 그대로 방목해가지고 했던 상태. 사실은 그게 유기농이에요. 하나의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음식을 재배하는 방법이죠. 네. 그 다음에 어떤 동물들이 키우는 방법. 그래서 이게 너무 오염이 되고 건강을 해칠 정도의 이런 어떤 그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걸 쓰기 때문에 네. 유기농이라 해서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것 뿐인 거라. 그쵸. 그러니까 이건 유기농으로 한다고 해서 항암 성분이 많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그거하고는 다르지. 단지 뭐냐, 우리가 항암제를, 항암 성분이 있는 음식을 먹을 건데, 네네. 이렇게 오염되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게 좋다, 그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게 유기농이죠. 아. 항암 식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재배하는 데 있어서, 유해한 부분들을 네. 만들지 않게 한 방법이 유기농이지, 이거 자체가 항암 음식이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마늘하고 유기농 마늘이 있다고 네. 하면은, 유기농 마늘이라고 해서 뭐, 항암력이 뭐, 3배, 4배 높고 이런 건 아니라면. 그렇죠. 그런 건 아니지. 단지 뭐냐면, 여기에 유해 물질들이 나한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들이 섞여 있느냐? 유해 물질들이 나한테 오히려 섞이지 않게끔 재배하는 방법이 유기농인 네. 거죠. 이제 암 환우분들이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유기농을 먹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유기농을 고르려다가도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주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그 값을 지불해서라도 일부러 유기농을 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꼭 그렇게 고집하지 않아도 그냥 항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는 그런 그냥 일반 채소나 야채를 먹는 것도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경제력이 되면 유기농을 먹는 게 좋겠죠. 근데 경제력이 안 되는데 내가 유기농을 먹어야 돼. 이런 경우는 나한테 무리가 되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뭐냐면 그런 유기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안에 있는 유해 물질들을 네.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환자분들이 유기농에 노이로제에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사실 유기농이라고 하는데 내가 유기농 재배한 걸 눈으로 봤어요? 못 봤죠? 보진 않죠. 예. 못 봤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기농이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유기농으로 한다 하더라도 100% 유기농인가? 그렇죠. 예? 아니면 또 흉내만 낸 건지 네, 네. 그런 부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유기농, 요즘에 모든 나와 있는 시중에서 내가 직접 재배해갖고 먹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기농이라고 100% 단정을 짓지 말고 내가 유기농이 아니었을 때 피하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먹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지 않나. 예? 내가 우리 농대 교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유기농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 네. 우리나라 토양에서 어렵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 우리가 여기서 유기농을 해요. 네. 옆에서 안 하면은 여기에서 농약 뿌리 날라와.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사용한 물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와. 네. 이걸 어떻게 유기농이라 다 보시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얻는 음식을 좀 더 깨끗하냐. 예를 들어서 그 농약 같은 거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어때 지방성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식초라든지 어떤 뭐 밀가루를 가지고서 깨끗이 씻어낸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능한 유기농에 가깝게 얻으려면 시골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가 부탁을 해서 재배를 하거나 아니면 믿을만한 사람들이 좀 깔끔하니 한 경우를 좀 구입을 해다가 네. 그거는 자기가 이제 어떤 자기 노력이죠. 그런 네. 방법들을 해서 최소한의 유해물질이 적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유기농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생각을 해요. 뭐 경제력의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그걸 굳이 살 필요는 없다. 그렇지. 오히려 그 에너지와 시간을 유해물질 제거 쪽에 신경 쓴다는 말씀이시죠. 항암 이제 암 치료 관련해서 선생님 유튜브에서 특별히 이제 좀 소개시켜 주신 게 후추하고 녹차를 말씀하셨더라고요. 녹차. 네, 후추하고 녹차. 그러니까 이제 후추는 네. 이제 후추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음식은 양념이 많잖아요. 양념. 네. 뭐 고추, 막 캡사이신, 그다음에 막 마늘도 양념에 들어가고 네. 후추도 그렇고 네. 일단은 양념은 항암 작용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음식 중에서 양념을 잘 먹으면은 네. 상당히 치료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 대부분 양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양념은 맛을 내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거, 이것밖에 안 그쵸? 보잖아요. 네.
근데 진짜 항암 식단은 양념이에요. 그래서 후추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전부 다 보면은 그 유전자를 갖다가 어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다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녹차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이제 녹차를 우리가 잘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녹차 중에서 가장 고급 녹차가 뭐예요? 보이차. 네, 보이차. 보이차. 중국. 네. 녹차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녹차가 있고 네, 말차. 그다음에 말차도 있죠. 네. 또 알고 있는 게 또 뭐 있어요?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것밖에 몰라요. 네. 우롱차. 아, 아, 우롱차 맞아요. 우롱차도 네. 녹차. 네. 홍차. 네. 홍차도 녹차. 발효시킨 거라고. 그렇죠. 네. 보이차도 녹차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옥론이 뭐 이 그다음에 그 우전 뭐 세작. 네. 아, 맞아. 세작. 다 네. 이게 녹차 종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쓰는 것은 이제 녹차가 이제 우전이 있고 세작이 있고 중작이 있고 대작. 그거는 따는 시기에 따라서 달라요. 네. 우전이라는 것은 고구 24절기 중에서 우전이 고구 전에 땄다고 해서 우전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안에 네. 녹차 속에 가장 항암 성분이 있는 게 EGCG라는 게 있어요.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 네. 그래서 EGCG라는 이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녹차, 녹차에는 많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우전. 제일 비싸요. 우정. 그 다음에 그 후에 딴 게 세작. 그 다음에 딴 게 중작. 장마철 다 끝나갈 때 딴 게 대작. 이렇게 우리나라 나뉘는데 우리나라 녹차는 어때요? 더 끈다고 하죠. 볶아. 네, 맞아요. 그러면 EGCG가 파괴가 잘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 녹차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발효를 시키게 되면 EGCG가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요. 근데 우리가 우롱차, 네. 우롱차는 발효를 약간 발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EC가 좀 떨어져. 네. 근데 발효를 많이 해버리면 EGC가 더 많이 떨어져요. 그게 완전 발효한 녹차가 뭐예요? 네. 홍차하고 보이차.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우리 누가 암에 걸렸다 해가지고 뭐 중국이나 가가지고 뭐 보이차 좋은 거다고 사다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에 먹는 우전이나 그다음에 일본의 말차, 아까 말차 했잖아요. 말차. 말차는 찐 거예요. 녹차를 가지고 찐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EGCG가 높아. 항암 작용이 높아.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 완전 발효를 시키는 이런 녹차들은 크게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녹차는 항암 작용이 좋은데 어떤 네. 녹차를 먹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후추 같은 경우는 후추뿐이 네.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양념. 양념은 다 항암 작용이 있다. 그 양념에 그 항암이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보통 양념들이 마늘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늘이라든지 후추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생강이라든지 네, 네. 그런 부분도 해가 우리가 양념으로 쓰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다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념만 잘 드셔도 좋아요. 네. 그럼 이제 그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좀 항암 치료를 좀 극대화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려면은 좀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항암 치료라는 게 네. 뭐 어느 거 하나를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효과를 최대한 높이게 한다. 그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놔두고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 기준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이게 암 덩어리가 있어요. 네네. 그럼 우리가 방향을 잡아요. 네. 방향을. 이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치료가 뭐예요? 수술, 항암, 방사선. 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대부분 우리가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상식을 한번 생각을 네. 해볼게요. 우리 몸에서 암세포하고 항암하기 전에 싸웠던 것은 뭐가 싸웠어요? 면역세포가 네, 싸웠죠. 그쵸, 예. 근데 면역세포가 힘이 약해서 이걸 못 죽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면역세포를 강화시켜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 암치료하는 데 있어서 면역이 따라가 줘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자, 면역이 그렇지 않아도 약했어요. 근데 수술하지, 항암하지, 방사선하지 면역이 더 떨어지죠. 네.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감시하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능력이 떨어져 버렸죠. 네. 그러면 면역 높여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꼭 필요한 거네요. 네. 그죠? 면역 네. 높인 거. 그 다음에 암세포는 지 혼자 무턱대고 크는 게 아니에요. 신호가 와야 돼. 뭔가가 야, 너 지금 하나 더 만들어. 네. 또 두 개 더 만들어. 신호가 와야 돼. 네. 이게 뭐냐면 유전자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꼭 필요할 때 하나가 필요해졌어. 네. 그럼 하나 만들어 신호를 주면 되는데 암은 하나가 필요한데
너 10개 만들어 이렇게만 신호를 명령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그게 변이가 돼가지고 오작동을 해가지고 그러면 요거 끊어줘야 되겠죠. 네. 그 요거 당연히 치료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남았죠. 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암에 똑같은 데 살아도 걸리고 어떤 사람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또 걸려도 어떤 사람은 독한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순한 암에 걸리죠. 이거는 뭐겠어요? 유전자 변이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네. 변이가 하는데 이 유전자가 변이가 발생을 하게끔 하는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 하나가 발생을 하려면 유전자 변이가 최소한 20개 이상의 유전자가 변이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개 어떤 사람 20개 변이가 어떤 사람은 30개 와가지고 그럼 더 독한 게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환경이 그렇게 변이 오게끔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요 환경을 개선을 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두드려 자꾸 고칠라 해도 계속 환경에서 그렇게 미루고 있잖아요. 그 환경 개선이 돼야 돼. 그래서 암 치료는 이 네 가지가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즉 현대의학적인 치료, 네. 그 다음에 면역, 네. 그 다음에 유전자, 환경 개선. 그게 한마디로 암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게 균형이 잘 맞으면 암은 저는 봐서 거의 없앨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효과잖아요. 뭐냐면 항암을 했다. 옆에서 면역이 때려주면 빨리 좋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유전자 꺼져버렸어. 네. 환경 개선해줬어. 그게 가장 좋은 항암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지. 근데 이제 각각의 네. 무슨 항암제 쓸 때 예를 들어서 특히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가 그래요. 네. 면역 항암제를 그 쓰면은 엄청 가격이 비싸거든요. 네. 뭐 몇백만 원씩 한 번 할 때마다 그것도 3주 간격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효과를 극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환자들이 그냥 항암제만 쓰고 그 조금 지나면 내성이 잘 와요. 이런 경우에 내성을 줄이면 효과가 높아지겠죠. 네. 이때 쓰는 게 뭐냐면 장 기능을 개선해 줘요. 그래서 유산균 제제를 잘 써서 장을 좋게 만들어주면 면역 항암제가 내성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이제 이게 각각의 네. 면역 항암제 쓸 때 뭘 해주면 좋다 이런 것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항암이라는 게 암을 어쨌든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 효과는 아까 말한 네 가지. 그거를 기본으로 삼아서 치료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이제 암 치료 분야의 권위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뭐 표준 치료 이제 그 항암 치료는 이제 받고 오는 거죠, 선생님. 병원에. 그렇죠. 우리 병원에 오는 것은 항암은 네.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병원? 방금 말한 거 네 가지 중에서 네네. 현대의학적인 거 빼고 네. 나머지는 우리가 다 맡아. 아, 그럼 이게 뭐 내원을 하는 분도 있고 입원을 그렇죠. 하시는 분도 입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개 입원하신 분들은 네. 대개 이제 우리가 그 암 치료하는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나눠봐요. 네. 그래서 현대의학적 할 때가 제일 급할 때죠. 그러니까 암을 일단은 어떻게 억제를 시키거나 눈에 보이는 것을 없애버려야 하는 단계. 네. 이게 이제 현대의학이 사는 거고. 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항상 남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암이 무서운 건 뭐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것 제거를 못해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시 커서 재발을 하거나 다른데 씨앗이 다른 장기에 떨어져가지고 이게 다시 크면 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 단계가 갔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원바람 가지고 있을 때보다도 치료가 더 안 돼요. 악성으로 더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극한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지 않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하는 부분들 보이지 않는 거. 그렇지만 네. 앞으로 어떤 게 예상이 되는 부분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면역을 올려주고 유전자를 꺼주고 환경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요즘에 우리 환자분들이 대부분 다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냥 대학에서 하는 그쵸. 거 외에는 안 하고 많은데 네. 사실은 요즘에 치료율은 높아졌어요. 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100%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암에서 네. 아무리 통계 자료가 뭐 80% 90% 해도 내가 10% 속에 들어가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 자기는 100%니까 그러면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나가 앞으로의 경과가 70% 좋아졌다가 문제가 아니고 100% 좋아졌단 말이야. 그러려면 이 모든 것을 맞춰가지고 해야 되고 그것을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돼. 그러면 그 이제 표준 치료 정도를 이제 암 그 종양을 이제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든지 환자가 오잖아요. 그럼 그 환자의 상태는 또 다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만약에
진짜 뭐 절박해서 이제 선생님 찾아왔어요. 근데 뭐 이 환자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좀 안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다 받으시나요 일단? 환자 상태 파악을 해요. 상태 파악을 해서 네. 사실은 저 어떤 우리 환자들 모두가 네. 병원에 왔을 때는 네. 뭔가 치료를 받을 때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는 거잖아요. 네. 포기했는데 병원으로 사람은 그쵸. 없잖아요. 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네. 우리는 다양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말기를 하더라도 네. 말기를 경우에는 환자가 어때요? 이제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네. 남아있는 생을 좀 더 고통이 없고 네. 편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 가족들하고 마지막 정리를 멋지게 네.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게 이제 관해된 상태에서 온 경우에는 네. 재발이나 전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고, 어떤 환자가 어든지 간에 그 환자 상태에 맞춰가지고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자, 완치를 방향으로 잡아야 될지 완화를 잡아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치료만 달라질 뿐이지 우리가 이 환자는 못 보고 이 환자는 보고 그런 건 아니지.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암 하면 이제 두려워하잖아요. 이 좀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우리가 두렵다는 것은 우리가 몰랐을 때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저녁이 무섭잖아요. 네. 저녁이 무서운 것은 뭐예요? 어두우니까 보여서. 무서운 네, 거란 그쵸. 말이에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도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암이라는 게 요즘에는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완치율이 70몇%예요. 5년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런데 어때요? 내가 73%에 들어갈지 나머지 27%에 들어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27%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일단은 내가 암에 걸렸어. 어떻게 될지는 나도 100% 장담 못해.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알아야 돼요. 암에 대해서. 근데 우리 암 환자들이 암이 무섭고 정말 어떤 약이 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병이지만 암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어떤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고 결정권을 하는 것보다는 다 남들이 해주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해주는 것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만족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알게 되면은 암에 대해서 알고 암이 왜 생기는지 그 다음에 암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내 상태는 어떤 건지 중요한 건 내 상태예요. 네. 내가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그 다음에 나한테 취약한 게 뭔지 그러면은 본인이 야 취약한 것은 이런 부분들 이렇게 개선해서 가면 돼. 또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가면 돼. 자기 주관을 딱 서 있어요. 그 주관이 있으려면 자기가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어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돼. 그래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알아야 되는 것도 스트레스가 있지만 네. 이거는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우리 환자들한테 네. 입원 치료를 처음에 네. 어느 정도 기간을 입원을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암 환자는 암 환자끼리 모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암 환자가 집에 가면 어때요? 내 혼자 암이고 나머지 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쵸. 항상 내가 환자라는 것은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도 가족들이 와가지고 잘 주무셨어요. 네. 그러면은 야 저것들이 내가 예? 암에 걸려서 딱 해가지고서 예?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려고 하는 건지 예? 네.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암 환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환자 들끼리 하면은 환자들이 여러 부류예요. 처음에는 뭐 좋았다가 나빠진 사람도 있고 나빠졌다가 좋아진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놓고 나만이 최악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동병상련을 예? 같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도 보고 네. 또 그 사람들이 뭘 하는데 도움을 받았는가도 보고 그러면서 정보도 얻고 서로 간에 위안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스트레스가 살아요. 그리고 환자들 우리 암 환자 불면증이 많거든요. 네. 불면증도 집에 있을 때가 더 불안하니까 더 잠 못 자요. 차라리 나와가지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네. 그래서 집단적인 이런 부분을 좀 하는 것도 도움이 돼. 그런 데서 스트레스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나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가끔가다 이런 걸 많이 해. 당신이 암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물어보고 네, 항상 네, 네. 그거 물어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예요? 나는 한 번도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 사람도 진짜 좋아져요.
그러면 불안한 사람들은 뭔가 해결점을 찾아줘야 돼. 그런 사람이 아까 집단적인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심리적인 부분을 조절해 줘야 돼. 암은 사실 그래요. 심리적인 부분이 아주 커요. 육체적인 병이지만 네. 심리적인 부분이 아주 관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을 조절을 해주면 의외로 좋아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이 심리적인 부분이 면역을 떨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떤 부분들의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럴 때는 뭐 심신요법 같은 것을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하고 어떤 취약점, 뭔가가 보완해줘야 할 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건드려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죠.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암 환자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암은 너무 무서운 병은 아니에요. 예전처럼 암에 걸리면 죽는다 이런 개념은 이제 없어졌어요. 단지 만성질환이다. 만성질환은 어떻게 보면은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암 환자분들이 정말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게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첫 번째는 방심이에요. 일단은 뭐 수술, 항암, 방사선 이렇게 받고 나서 아예 완치됐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네. 암은 그게 절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다. 이게 암 때문에 내가 나빠질 거다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관리를 하면 좋아진다는 생각으로 해서 이게 관리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이거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암에 대해서 어떤 누가 너무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너무 혈흥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우리 환자들 보면은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당신이 먹고 있는 거 기능식품이고 뭐고 다 가지고 오라고. 보통 이게 한 보따리 갖고 와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먹을 거 먹지 말 거 골라주거든요. 오. 그러면은 먹지 말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누가 좋은 거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하는데 정말 도움이 정작 도움이 되는 것은 그래 많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 가지 치료를 하다가 내 몸에 간이라든지 신장에 무리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암에 대해서는 정보를 좀 많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이게 그 몰입해서도 안 돼요. 몰입을 하게 되면은 불안감이 조성이 돼요. 심지어는 거기에서 그걸로 인해서 공황장애도 올 수가 있고 어떤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정말 이것 때문에 암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암에 대해서는 항상 자신감을 좀 가져도 좋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치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이걸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암에 대해서는 많은 치료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 카티도 나오고 지금 뭐 얼마나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요. 치료법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관리를 잘해서 만약에 나빠진다 하더라도 이런 치료법들이 나올 때까지만 견디면은 내가 절대 내 목숨을 잃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나 우리 환자들한테 그냥 이런 말이에요. 이런 치료법도 앞으로 다 나온다. 네. 그때까지 악착같이 버텨라. 아.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상태에서 내가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그런 게 나올 때까지 내가 버텨야 하잖아요. 네, 이게 그런데 나올 때까지 버티기 위해서는 힘을 내시고 그다음에 암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가지고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암은 절대 불치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암은 치료될 수 있는 병이고 단지 앞으로 계속 따라다니는 만성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찬식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ㄴ 네, 오늘은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식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랜만에 또 나오셨네요. 예. 네. 그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저는 암을 치료하는 의사인데요. 원래는 저는 일반의과 전공을 했고 이 통합의학을 가지고 좀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우리 통합의학이 어떻게 보면 암 치료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현대의학적인 암치료에다가 여러 가지 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전자적인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고 치료해주는 부분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환자들한테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많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지난 영상 이제 올라가고 나서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은 우리 환자분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진료를 오셔가지고서 많은 그 호응이 있어서 네. 요즘에 상당히 많이 바빠졌습니다. 네. 아, 그 실제로 뭐 작가님 영상 보시고 네. 정말 이제 암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됐다. 네.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거든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제 보통 이제 암에 걸리면 저도 이제 생각으로 딱 암에 걸리면은 일단 두렵거든요. 네. 죽을 것 같으니까. 네. 이 암에 대한 두려움은 보통 환자분들은 얼마나 큰가요? 이게? 아유,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말이 그래요. 번개를 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네. 뒤통수를 번개로 맞는 듯한 이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개념이 어떻게 보면 암 그러면 죽음을 같이 연상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내 목숨이 날아갈 수 있다는데 충격 안 받을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게 암이라는 것은 그래요. 충격이 있어야 나중에 치료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 네. 왜냐하면 충격이 있어야 우리가 액션 리액션이라 하잖아요. 네. 뭔가가 충격이 있어야 그에 대한 반사적인 작용이 나와서 내가 어떤 죽음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충격이 오면 내가 방어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이 방어력이 잘 나와야 되는데 충격이 적으면 방어력도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 개, 여러 논문이나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일단 암이라는 것은 충격이니까 충격은 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묻혀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거 이런 노력을 하면은 오히려 충격을 안 받는 사람들보다 치료 효과는 더 높다. 그러니까 충격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가 나 두려워하지 않을래 라고 해서 두렵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두려움을 좀 다룰 수 있는 방법?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두려움은 어때요? 우리가 모르고 안 보여서 더 두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암흑 속을 볼 때 뭐가 제일 무서워요? 저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성질이 뭔지를 몰라서 두려운 거거든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도 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어마어마한 괴물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 거다. 네. 예? 어쩌면 내 목숨을 가져갈지도 모른다. 이런 게 이제 두려움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이기려면 일단 암이 정말 두려운 존재인가 네. 그것부터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 암에 대해서 내가 극복을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자신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암에 대해서 알아야 돼. 암에 대한 본질. 암이 정말로 괴물인가. 그런데 실제 알고 보면은 암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뭐냐면 어때요? 암은 안 죽고 계속 크는 거 네.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암이라는 게 무슨 막 아주 나를 괴롭힐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냥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 하는 거예요. 단지 이게 크면서 옆에 있는 것을 누르고 해가지고서 문제가 되고 또 아니면 떨어져 나가고 그렇다면 치료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성장하는 물질이다. 하지만 세포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 정상세포보다 훨씬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능도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크기만 하니까 이거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암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지. 네, 일단은 사람들이 암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다. 그렇죠. 원래 알고 나면은 그래도 그렇게 두려울 것까지 아닌데 그럼요. 그 말씀이시죠? 네.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극복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도 떠오를 수가 있고 또 내가 누구한테 맡겨서 어떤 치료를 하면 좋아지겠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어때 생각이 나잖아. 네네. 모르면은 정말 어려운 게 또 암이에요. 그 이제 암을 잘 아시는 암 전문의로서 암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존재인 거 맞죠? 그럼요. 예전에는 암이라고 하면은 어떤 불치 네. 병이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완화 치료법들이 많이 나오고 또 조기 진단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어떤 우리 몸에서 영양이라든지
우리 암에 대한 구조도 많이 밝혀졌지만 암을 극복하는 우리 몸의 신체적인 네. 어떤 기관이나 장기에 대한 거 아니면 세포 레벨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요즘은 암을 불치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만성질환 또 극복할 수 있어요. 극복할 근데 극복을 할 수 있는데 극복하지 못하면 평생 우리 당뇨 고혈압처럼 그냥 가지고 가듯이 그렇게 유지를 할 수도 있는 게 암이죠. 그 이제 암 환자분들이 이제 대학병원 가서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많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이제 항암 치료 잘 받아야 되니까 잘 먹어야 된다. 이 잘 먹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예요. 우리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잘 먹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잘 먹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네. 나요. 우리 환자분들은 잘 먹는다 그러면 무조건 고기를 잘 먹는다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야 내가 잘 버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잘 먹는다는 것은 이 거기에서 한 단계에서 네. 우리가 먹으면은 이걸 생각해요. 나만 잘 먹는 게 아니고 네. 암세포도 잘 먹을 수 있죠. 암세포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잘 먹는 것은 나는 잘 먹고 암세포는 굶기고 그게 가장 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단지 이게 그 잘 먹는다는 개념을 그냥 내가 잘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우리가 암세포가 좋아하는 것은 억제. 그 다음에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근데 내가 내 이 혀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 내 몸이 좋아하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먹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이 잘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네. 정말 장황할 시간이 길어요. 네. 네. 그래서 잘 먹는다는 개념인데 첫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환자분들이 잘 먹는다고 해서 고기 종류를 육류 단백질을 많이 말을 해요. 그쵸.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단백질은 하루에 딱 필요한 양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날 다 못 쓰면 다 간이나 콩팥소통에서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고기를 잘 먹는다는 개념은 조금 바꾸셔야 돼. 오히려 고기 쪽은 줄이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도 줄이고 그 다음에 지방 쪽으로 조금 유도를 하면 지방은 우리가 이 암세포들은 지방을 이용한 에너지를 잘 많이 안 만들어요. 그래서 지방 쪽을 늘리는 게 좋은데 단순하게 무조건 우리 뭐 그 포화지방산이 많은 육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조금 오메가3 이제 이런 계통으로 이제 지방을 좀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잘 먹는 것은 딱 적당히 하는 그래서 소식을 가지고 납니다. 아, 그럼 이제 하루에 필요한 이제 그 고기 단백질 네. 말씀하셨잖아요. 단백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럼 일단 고기를 먹으라는 얘기인가? 뭐 먹으면은 하루에 그 필요한 양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괜찮다는 얘기인가 이런 게 또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고기를 단백질을 하루에 생리적으로 필요한 양에 자기의 체중을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꾸면은 대강 맞아요. 그러니까 70kg이면 70g. 70g. 그다음에 60kg이면 60g. 근데 70g, 70kg다 그러면은 조금 더 줄이는 게 좋아요. 실제 우리 몸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60kg예요. 네. 근데 60g 정도면은 네. 나한테 필요한 양보다 조금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필요한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깃집에 가서 소고기 1인분 먹으면은 몇 g이에요? 뭐 150g. 150g, 200g이에요. 네. 그럼 완전 오버가 된 거예요. 그 한 끼만 먹으면 네. 하루치 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양은 네. 그리 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잘 먹는다는 것은 그게 뭐 2인분, 3인분 먹으면은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면역도 힘도 세지고 네. 막 잘 싸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먹으면 콩팥이나 간만 죽으라고 일을 하고 우리 몸에서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정말 고기를 많이 먹어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되게 만들려면 먼저 근육부터 길러야 돼. 그렇지 않고서 무조건 잘 먹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아 근데 그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꼭 단백질 섭취 그 루트가 뭐 고기뿐만 아니라 뭐 콩도 있고 뭐 두부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먹는 건 상관없어요, 그럼?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네. 단백질도 네. 식물성으로 먹는 게 네. 가장 이제 몸에는 좋아요. 근데 우리가 육류가 별로 권하지를 않잖아요. 네. 근데 육류가 나빠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육류라는 게 네. 대부분 다 이 동물성이잖아요. 동물성이 되다 보면 소나 뭐 돼지, 닭 이런 건데 어때요? 그냥 이렇게 방목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막 이 들판에서 네. 놔둬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전부 조그만 여기다가 가둬가지고서 정말 따닥따닥 다 붙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항생제 쓰죠. 그 다음에 빨리 키워야 하잖아요. 네. 그러려면 사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빨리 키워야 되니까 성장 호르몬 들어가죠. 그리고 육류 속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철분은 암세포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네. 가능한 철분을 줄여야 돼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지방이 대개는 육류 속에는 포화지방산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메가3 이런 지방산인데 네. 그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단백질을 섭취를 한다 했을 때는 식물 속에 있는 단백질 특히 콩 있잖아요. 네. 콩은 단위 그 양으로 따지면은 육류보다 콩 속에 있는 단백질 양이 더 많아요. 더 많아.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네. 동물에만 있는 단백질이 좀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충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달걀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하면 동물성 네. 단백질들이 같이 약간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단백질은 섭취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 이제 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고기에 대해서는 이제 가급적 먹지 말라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쪽으로 좀 대안을 찾아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대부분 이제 식물은 보통 사람들이 좀 안 좋아하고 고기를 맛있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생선을 또 생각하게 되거든요. 생선은 그렇죠.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생선은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육류보다는 이제 그 양식을 하는 게 몇 가지 빼놓고는 자연산이 많잖아요. 네. 자연산이 많으니까 오히려 내가 꼭 어떤 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겠다 네. 한다면 생선을 권하죠. 근데 생선을 권하는데도 약간 기준은 있어요. 너무 수명이 긴 생선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중금속이 많아요. 네. 우리 바다가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네. 수은이 많아요. 그래서 수명이 긴 생선들은 이 수은이 중금속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네. 나중에 우리 몸에 수은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수은으로 인해서 면역을 떨어뜨리고 해서 암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가능한 수명이 긴 생선, 연어, 참치, 그다음에 그 아주 큰 갈치들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문어도 그 심해에서 있는 큰 문어들 네. 이런 부분들은 약간 수은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권장하는 생선은 30cm 이하의 생선. 대부분 30cm 이하의 생선은 네. 양식 안 해요. 그죠? 네. 안 하고 네. 친선성이 잘 안 나와. 네. 그래서 30cm 이하의 생선을 섭취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메가3도 있잖아요. 오메가3 그 우리 제품 나와 있는 거. 뭐 네. 좋은 거는 30cm 이하의 생선에서 추출했다는 용어가 들어가는 들어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한 이렇게 30cm 이하의 생선이 네. 좋아요. 네. 그 이제 암에 이제 걸려서 이제 암을 내가 이겨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암을 나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유튜브만 보더라도 뭐 이것만 먹으면 암이 낫습니다. 이것만 하면은 뭐 암이 사라집니다. 이런 거 많잖아요. 일단 그 암, 수많은 암 환자분들을 실제 진료하셨고 이미 돌보는 상황 속에서 이 암 치료 이제 한 방에 나을 수 있는 비법 같은 거 있나요? 예, 이게 암은요 네. 한 방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암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서 연구를 해봐도 암은 원인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원인이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의 변이가 와야 돼요. 네. 유전자의 변이가 와가지고 이 네. 변이된 유전자가 이게 세포에 신호를 주는 건데 이게 죽지 못하고 계속 클 수 있는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유전자가 암을 하나를 일으키는데 최소한의
20개의 유전자가 변이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유전자만 그렇죠. 또 우리 암을 잡는 게 우리 면역세포가 잡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면역도 우리가 워낙 다양해요. 면역이 우리가 단순하게 면역 그러면 높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면역은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면역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또 암이 성장하고 있는 주변 환경. 환경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방대하잖아요. 그런데 한 방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강의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해요. 암에 대해서 암을 치료하는 것은 한 방을 하는 소총을 가지고는 절대 못 잡는다. 그래서 암을 잡을 때는 산탄총을 써야 된다. 네. 그래서 여러 방향에서 여러 가지의 치료법을 하면서 이 환자가 가장 취약했던 부분을 여러 개 중에서 하나가 때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 암을 치료하려고 하는 분들은 참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연치유 같은 것도 네.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 비침습적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좋은데 이게 어떤 이 자연치유 개념은 뭐랄까 우리가 그 이렇게 장비로 따지자면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는 현대의학적인 방법이 되겠고 네. 홈이나 그 다음에 어때요? 삽이나 이런 게 이제 자연치유. 그러니까 포크레인은 좀 와일드하죠. 확 집어내지만 섬세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근데 또 자연치유는 섬세하고 꾸준하지만 크게 한방 이게 걷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한쪽 현대의학 현대의학 자연치유 자연치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통합과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절대 소총 가지고는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탄총 써야 된다는 게 예, 요즘에 그 대학에서 치료하는 것도 그래서 단일 항암제를 쓰는 게 아니고 항상 컨비네이션 앞으로 모든 치료들 암 치료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암을 나을 거야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분들의 머릿속에는 이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내가 뭐 대형 병원, 대학 병원 가서 현대 의학의 힘을 빌리든지 아니면은 산으로 들어가든지 이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이 두 가지에서 좋은 것들을 적절하게 통합해가지고 그렇죠. 치료에 다 적극적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장님께서 하시는 통합 의료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현대 의학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 치유가 무조건 좋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개 장점을 취해서 환자들의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주는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전번에 우리 그 촬영한 것 중에서 보니까 우리 환자분들의 이 자연 치유하고 통합 의학에 대한 개념을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게 하는 선생들이 이 자연 치유하는 우리는 통합의학을 치료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연 치유 개념이다 생각을 하고 왜 현대의학을 해야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환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게 있어요. 네. 통합의학이라는 용어는 현대의학을 기초로 해서 네. 현대의학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경험을 통해서 치료해왔던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새로 많이 연구돼서 된 방법이지만 아직 대학에서 적용하지 않는 이런 방법들을 다 모두 모아가지고 환자들한테 적용하는 게 통합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도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단순하게 수술이 항암 방사선만 했을 경우에는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면역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무시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다 병행해서 해줘야 한다 그 말이라. 근데 또 현대의학적인 너무 무시하고 자연치유만 한다. 그래서 아까 포크레인하고 네. 삽하고 그런 상태가 돼요. 네. 자연치유는 조금씩 조금씩 긁어내듯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암은 막 빨리빨리 커나가요. 그러면은 이게 긁어내는 것 가지고 중과 부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야 같이 그러니까 통합의학은 절대 자연치유가 아니고 또 현대의학도 아닙니다. 합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암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종합적인 치료가 돼요. 그래서 통합의학이 가장 암치료하는 데는 이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계속 통합의학은 암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이 어떤 그 교과서적인 부분은 앞으로는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확실하게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뭐 암 수술, 방사선 치료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뭐 하지 말아라. 네. 이거 하지 말고 뭐 먹는 걸로만 해라. 아니면 뭐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뭐 치유를 한다 이런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자연치유 하는 분들이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수술을 한다? 그러면 수술을 하면은 한 수술하고 난 후에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면역이 떨어지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수술을 하면은 면역이 떨어져서 주변에서 남아있는 암세포들이 커가지고 빨리 재발되고 전이돼가지고 더 안 좋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수술은 덩어리, 큰 덩어리를 끄집어내는 거죠. 네. 그 효율로 따지면 엄청 좋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자, 그 수술하고 나서 면역이 떨어지고 환경이 나빠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술을 해서 큰 덩어리 빼주고,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면역을 높여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좋아지겠죠. 자연치유하는 예. 것보다 낫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은 수술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그쵸, 하죠. 예. 그다음에 항암 방사선도 마찬가지예요. 항암 오랫동안 하면 골수가 억제돼요. 골수가 억제되니까 면역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면역을 같이 받쳐주면은 그다음에 항암에 대한 어떤 내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 내성이 생긴다는 것은 유전자의 어떤 이 변화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성이 올 수 있는 유전자적인 부분을 우리가 교정을 해준다면 항암으로 인해서 우리 자연치유 하는 분들이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통합과학이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제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는 예, 통합의학이라는 생각은 없고 현대의학과 자연치유 그렇지. 이거만 A4로 보는 거죠. 예. 이걸 할 거냐 저걸 네. 할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 안타까운 경우에 제가 많이 봐요. 저희는 뭐 자연치유를 갖다가 하지 마라 아니죠. 네. 자연치유가 아주 중요해요. 자연치유는 두 가지예요. 면역과 그 다음에 환경 개선이에요. 몸에. 근데 암에 현대의학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하면서 포크레인 집어낼 수 있는 것은 현대의학을 좀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 이제 작가님 그 이제 책에서 암치료 보릿고개가 답이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렇죠. 이제 좀 굶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네. 우리가 예전에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네. 보릿고개라는 걸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60대 이렇게 되는 분들은 예전에 우리나라 정말 못 살았잖아요. 그러면 가을에는 이게 추수를 해갖고 쌀이 있으니까 먹는 데 큰 지장이 없는데 자 해를 넘기고 봄에 될 때쯤 되면은 식량이 다 떨어지고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보리. 그래서 이제 보릿고개란 말하는데 단순히 보리만 먹는다 해서 보릿고개가 아니고 네.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이 먹는 게 우리 이제 보리를 따져봐요. 네. 보릿고개는 우리가 쌀밥은 탄수화물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보릿고개는 보리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같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럼 암 환자들한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보릿고개 때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소나 돼지 뭐 닭 이런 것을 사육한다거나 그다음에 생선을 뭐 광어 같은 양식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네. 다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자연에서 우리가 그 풀을 뜯어 먹으면은 그 사실 이 풀 속에 오메가 3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소나 돼지 이런 이 동물들은 사실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 필요한 오메가3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목을 했는데 지금은 방목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때는 어때요? 먹을 게 많이 없으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소식이잖아요. 네네. 소식. 그 다음에 물도 있잖아요. 물도. 네. 물도 그때는 전부 어때요? 우리가 이 지금에 말하면 생수죠. 생수. 그런데 요즘에는 정수기 물을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자연의 샘물을 먹었어요. 우리 펌프 옛날에 펌프 했잖아요. 여기 물을 지하수를 네. 먹거나 여기에는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수기 물은 사실 미네랄이 적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미네랄이 있는 물을 또 먹잖아요. 그런데 네, 네, 네. 이것도 약간 조절해야 나와요. 미네랄을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릿고개를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생활했던 것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네. 이게 암 환자들한테 딱 맞는 식단이고 생활이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때는 어때요? 지금처럼 막 직장에 막 예? 출근해가지고 밤늦도록 막 일하고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때는 일자리가 오히려 없어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가 적었어요. 지금은 뭐 사실은 풍족해지면서 스트레스는 더 많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적으니까 그만큼 면역이 떨어질 일도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 네. 딱 이게 우리 암 치료를 그때 생활했던 패턴에 맞춰 간다. 그게 암 치료. 아. 그래서 이제 보릿고개라는 아. 이제 말을 제가 쓰는 겁니다. 그 이제 그 보릿고개가 있던 그 시기, 그렇지. 그 시대의 그 네. 환경과 그렇지. 삶의 방식, 그렇죠. 이것들이 음식 습관 네. 이런 음식 거, 습관. 이런 거, 이런 게 정말 암 치료하는데 딱 맞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환경이 암에 걸리기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음식도 그렇잖아요. 네. 우리 음식도 어때요? 인스턴트 식품.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게 기름진 음식, 그 다음에 설탕 많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 네. 그 다음에 이제 육류,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어때요? 바쁘잖아요. 바쁘고, 뭔가가 쫓기듯이 생활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쌓인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뭐냐면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발전하는 것 이것만 하다 보니까 내 자신 어디 가버리고 없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그리고 또 산업화가 되면서 네. 어떤 매연이라든지 네. 우리가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저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워낙 주변에 암을 일으키실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 환경이 돼버린 거죠 지금이. 네. 그래서 암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제 그 보리 쌀밥과 보리밥 좀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그럼 나도 지금 쌀밥 먹고 있는데 이걸 일부러 좀 보리밥을 바꿔야 되나?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꿀 수 있으면 좋죠. 바꿀 수 있으면. 사실 네. 쌀밥은 우리가 이제 우리 환자분들도 많이 알아요. 쌀밥을 먹으면 안 된다. 네. 이제 이걸 알죠. 그래서 네. 주로 이제 현미. 현미를 이제 많이 하는데 사실 현미가 좀 거친 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먹기가 네. 어려워요. 근데 생각보다 보리밥은 먹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보리밥을 되게 싫어했어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 어렸을 때 쌀밥 먹기 어렵잖아요. 네. 그럼 맨날 보리만 먹으니까 맞아요, 보리에 맞아요. 질렸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새롭게 먹어보니까 아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보리밥, 현미가 거칠면은 보리밥이 저는 좋다고 봐요. 거기에다가 한 술 더 한다면 잡곡밥, 잡곡을 같이 넣어가지고 그래 해서 먹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우리 암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뭐 내 가족 중에 내 식구 중에 뭐 암 환자가 좀 있다 하면은 쌀밥을 보리밥으로만 좀 바꿔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큰 도움이 되죠. 그 속에 보리밥 속에 보리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만 해도 얼마나 네. 많은데. 그다음에 식이섬유도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암 환자가 무조건 제거해야 하는 중금속이 있다고.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중금속은 사실은 이제 몇 가지 우리 몸에 아주 좋지 않은 중금속들이 있어요. 일단은 저는 제일 먼저 이제 말하는 게 수은, 그다음에 알루미늄, 네. 그다음에 뭐 우라늄, 니켈, 그다음에 뭐 바륨 이런 것들 우리가 모발 검사하면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축적이 되어 있는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중금속은 수은이에요. 수은. 네. 수은 자체는 네. 이게 그 뭐 발암 물질로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약간의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은은 암을 일으킨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네. 수은은 면역을 떨쳐요. 왜냐하면 수은이 갑상선에 작용을 잘해요. 그래서 갑상선에서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이 비활성형에서 활성형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 작용을 하는데 비활성형이 활성형으로 전환되는데 중간에 수은이 들어가면 전환이 안 돼요.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은 많아도 비활성형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능을 못 해요. 그 갑상선 기능이 뭐냐면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도록 보내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갑상선에서 네. 호르몬을 내가지고 그 필요한 양만큼의 에너지를 만들도록 세포에다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수은이 들어가서 그 호르몬 작용이 떨어져 버린다. 네. 그러면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100에 대한 100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신호가 안 와. 그럼 한 50밖에 못 만들어. 그러면은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암세포는 사실은 이런 갑상선에 신호를 받아가지고 크는 게 아니에요. 신호 안 받아요. 네. 우리 정상세포는 받아요. 특히 면역세포. 면역세포는 힘이 좋아야 하잖아요. 네. 그 갑상선이 신호가 잘 안 와. 에너지 만드는 신호가 안 와. 그 이 면역세포들이 힘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암세포 공격을 잘 못하죠. 그래서 수은은 우리 면역에 아주 중요한 그 기능 중에 하나인 갑상선 기능을 억제를 하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 간에서 네. 글루타치온이 항산화제거든요. 네. 해독작용을 한다. 네. 이 기능도 방해를 해요. 그래서 수은이 있으면은 무조건 빼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금속은 다 빼야 돼요. 네. 알루미늄은 우리 몸 안에 축적이 되면 발암물질이면서 치매를 유발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중금속들은 다 발암물질 쪽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다 빼야 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수은을 필히. 그래서 모발검사를 하면 나와요. 모발검사를 하면 그 모발검사상에 수은이 높게 나온다. 네. 그러면은 다른 걸 다 제껴놔도 이것부터 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면역을 아무리 올리려고 노력해도 면역이 잘 안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뭐 수은을 먹나? 먹지 않거든요, 저는. 근데 왜 내 몸에 수은이 쌓이죠? 그렇죠. 본인들은 잘 모르죠. 네. 그런데 수은은 예전에는 요즘에는 안 써요. 네. 예방주사. 예방주사 네. 약에 방부제로 치메르로살이라는 걸 썼어요. 이게 수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이제 지긋하신 분들 보면 옛날에 예방주사 맞았던 분들은 다 이제 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가장 이제 많은 영향을 받는 거는요. 우리가 그 이빨, 아말감. 아, 네네. 옛날에 우리 충치 있어가지고 이빨 까맣게 떼었잖아요. 네. 이게 수은이에요. 그래서 이거 있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어떤 면역이 높여야 된다. 그 다음에 면역이 떨어져 있다. 그런데 내가 아말감이 있다. 그럼 이건 무조건 빼야 돼요. 요즘에는 치과에서 아말감을 안 쓰거든요. 네이진이라는 걸 쓰는데 네네. 가서 이거 뽑아내고 네이진으로 바꾸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뽑고 나면은 더 이상 들어오진 않겠지만 이미 축적되어 있는 수은은 특별하게 빼주지 않는 한 우리 몸에서 잘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이제 아말감이 있고 또 하나가 있는 게 회 속에 이렇게 오래된 생선들이 수은을 상당히 축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생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명이 긴 생선 이런 생선들의 수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생선류를 드실 때 3cm 이하 생선을 먹으라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도 뭐냐면 오래 안 살았으니까 수은이 축적이 좀 되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은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방주사, 그 다음에 이제 아말감, 그 다음에 생선류에서 섭취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들어오는 거야. 또 옛날에는 우리가 소독약으로 아까진기라는 거 썼죠. 그것도 수은이거든요. 옛날에 써요. 빨간. 그거 수은이에요. 그 이름이 수은이 아닐 뿐인지 이게 그렇죠. 사실은 성분에 수은이 있는 거군요. 이게. 그러면 뭐 추적된 수은을 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못 빼는 거예요. 나한테 수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또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내가 관심을 갖고 모발 검사를 하면 수은이 얼마나 축적돼 있는지 나오거든요. 그럼 모발 검사를 해서 수은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킬레이션이라는 것을 이제 뭐 주사를 가지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암 환자들한테 킬레이션 주사제를 잘 안 써요. 네. 왜냐하면 킬레이션이 강력한 수은을 빼내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은 혈액을 쏟아져 나오면 이게 명현현상처럼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는데 그게 빠져나오는 동안에 면역도 떨쳐버려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은 면역이 항상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떨어져서 주사제는
잘 안 쓰고 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해독작용을 하는 메탈로치오네인이라는 이런 단백질이 있거든요. 네. 이걸 많이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식품들을 이제 쓰는 이런 걸 쓰면은 대부분은 수은은 잘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사나 이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이런 걸로 충분히. 배출이 가능하다, 빼는 가능하다. 네. 근데 음식을 네. 가지고는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거의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 이제 암 환자분들에게 좀 권장하는 뭐 운동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암 환자들이 우리 암 환자들이 해야 될 운동은 네. 기본이 있어요. 네. 우리 암 환자들이 네. 이제 암에 딱 걸렸죠. 암에 걸리면 내가 왜 암에 걸렸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막 뭐 일만 하고 그쵸. 했던 사람, 몸을 안 움직이는 사람들은 네. 야 내가 운동을 안 해가지고 네. 암에 걸렸구나 이런 생각 하거든요.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때요? 운동해야죠 이제. 운동을 죽어라고 하죠.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개 운동을 안 해서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운동보다 훨씬 과격하게 운동을 해요. 그래서 막 근력 운동, 막 헬스장 가가지고서 막 하는 운동 네. 네.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데 아니면 산을 올라가더라도 막 예? 땀 뻘뻘 흘리고 막 예? 숨이 헐떡거릴 정도의 막 예? 이런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네. 과격한 운동. 네. 근데 암 환자들이 하는 운동은 절대 그건 안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네.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1시간 정도가 좋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주 5회 정도 그러니까 5일 정도 하는데 운동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50분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네. 우리가 암은, 암세포는 이 산소가 없는 데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산소가. 그리고 정상세포는 산소가 있어야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암세포는 그러니까 산소가 많은 지역에서는 네. 살기가 좀 더 어려워요. 무산소지 이야기.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때요? 운동도 산소가 많은 운동을 해줘야 암세포가 오히려 성장하는데 성장을 억제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유산소 운동.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유산소 운동하고 무산소 운동 구분을 잘 못해요. 네.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에너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산소를 이용한다는. 이런 거를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산소 운동이라고 해서 산소가 필요 없이 에너지를 만드는 이렇게 하는 게 에너지 쓰는 게 무산소 운동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운동을 하는데 헐떡거리거나 그 다음에 다리가 뻐근해지거나 그러면 신호가 뭐예요? 산소가 부족해졌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무산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기 전 단계까지. 그게 운동이 이제 유산소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냥 산책하듯이 걷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빨리 하면 경보. 그 다음에 수영.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실내에 산다면은 그 사이클 같은 거 네. 있잖아요. 이 정도가 이 정도 운동 가지고서 뭐 숨 헐떡거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산에 같은 게 올라가더라도 경사가 심하지 않는 거 천천히 올라갈 수 있을 정도 이 정도. 그래서 유산소 운동의 한계는 어디까지냐면 숨 헐떡거리기 전까지 그 다음에 통증이 나오게 우리가 100m 달리기 하고 나면 다리 뻐근해지고 아프죠. 그러니까 그런 통증이 나오기 전 단계까지의 운동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고 네. 그걸 벗어나면 무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1시간 정도 하루에 운동하는 게 좋은데 네. 50분은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15분에서 10분은 무산소 운동 그러면 왜 암 환자가 무산소 운동 안 좋은데 무산소 운동을 하느냐 이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암 환자들이 수술을 받거나 항암을 받고 이러고 나면 근육이 다 빠져요. 이번에 있고 안 움직이고 그러면 근육이 다 빠져요. 근데 유산소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이 잘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근육이 다시 내 평소 때 근육처럼 돌아오려면 무산소 운동 우리가 그 운동하면서 근력 운동하는 사람들 가슴이 막 나오고 하는 네. 게 전부 다 어떤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쵸, 헬스 해야 돼요. 헬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산소 운동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근육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육이 왜 꼭 필요하냐면요. 우리 환자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 에너지를 먹는 음식을 먹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누구 먹어요? 나도 먹고 암세포도 먹고.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많이 먹으면 암세포가 적게 먹을 수 있고 내가 적게 먹으면 암세포가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같은 음식인 양이 같으니까. 네. 네. 근데 내가 먹는 음식 양은 하루에 필요한 양 딱 일정이야. 근데 암세포는 어때요? 끊임없이 먹어요. 네. 끊임없이. 네. 그러면은 먹는 거 줄여줘야 하잖아요. 그래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신체에서 음식을 이제 먹는 시간하고 양하고를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양으로 따진다면 우리 몸에서 뭐가 제일 많이 먹겠어요? 네. 근육이 제일 많이 먹어요. 네네. 그 다음에 뇌, 뇌가 가져가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장기보다 많이 가져가요. 암이 가져가요. 아. 암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근육이 제일 많이 가져가잖아요. 네. 근데 어때요? 근육이 적어져 버렸다. 그러면 뇌는 항상 가져간 양이 비슷하겠죠. 그쵸, 예. 근데 근육이 적어졌다. 그러면은 요 근육이 못 가져간 만큼 누가 가져가겠어요? 암이 갖고 와서. 암이 가져가잖아. 그래서 근육을 키워야 돼. 근데 가져가는 또 속도로 따지면 먹는 에너지를 넣어줬어. 음식물에서. 네. 속도로 따지면 뭐가 제일 빨라요? 암이 제일 빨라. 그렇죠. 암이 제일 1번으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찍는 게 패시티를 그 원리에서 찍는 거. 패시티. 우리가 포도당에다가 동연소를 네. 붙여갖고 딱 넣어주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암세포가 빼들어가요. 아. 그래서 그 이게 그 동연소가 붙어 있는 네. 이 촬영을 하면은 네. 이 동연소가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거. 이 자리가 아닙니다. 암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암세포가 제일 빨라. 아. 그 다음에 가져가는 게 근육이 가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뇌. 아마 근육하고 뇌하고는 아마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거기서 또 우리 암출하는데 아이디어가 하는 나오잖아요. 빨리 먹으면 암세포가 제일 빨리 가져가 버리니까 네. 속도를 천천히 먹는 거예요. 아. 네. 그것도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양으로 따지면은 네. 근육이 제일 많이 하니까 근육이 많이 가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근육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정도의 근력 운동을 꼭 해줘야 된다. 그 이제 50분을 유산소 운동을 하고 한 10분 정도를 이제 무산소 운동해서 1시간의 운동을 하는 건데. 그렇지, 1시간.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예 뭘 하라고 딱 찍어준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산소 운동으로는 50분 동안 뭘 하세요. 10분 동안 뭐 근력 운동 어떤 거 하면 좋습니다라고 말씀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중요하죠. 네. 근데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권하는 운동은 걷기 운동이에요. 걷기? 걷기 운동. 그래서 이제 근데 아까 근력 운동이 좀 필요하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산을 이렇게 올라간다 했을 때 너무 높은 산은 저는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낮은 산. 그러면 낮은 산이지만 산은 산이기 때문에 좀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좀 숨이 헐떡거리고 이럴 때는 근력 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평지 쭉 걸으면은 그때는 유산소 운동이고 근데 그런 부분이 없이 내가 사는 곳이 평지밖에 없다. 그러면 한 50분 동안 평지 걷고 나머지는 뭐 우리가 100미 달리기를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역기를 한번 한다든지 네. 근데 암 환자들이 역기하기는 힘들어요. 네. 힘이 없어. 그러면은 어때요? 뭐 줄넘기 같은 거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내가 약간의 숨이 찰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면 근육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암을 진단받은 후에 3주 동안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은가요? 그러니까 이제 3주라고 딱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네. 암을 진단받고 나서 이게 다음에 이제 뭐 수술이든지 항암이든지 방사선 이런 부분들 이 치료에 들어갈 때까지가 상당히 우리 보통 우리 환자분들은 그 시간에 그냥 놀고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죠 놀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암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내 몸에 있는 암을 치료하는데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내 주관이 있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요 사람은 이렇게 하자,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 그러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라.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암은 다음 치료할 때까지 쉬지 않고 암은 크고 있는 거예요. 나만 네. 놀고 있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면역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면역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어느 병원에서 내가 치료를 할 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을,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해서
어느 병원에서 가장 많은 치료 그 사례들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어떤 의사가 가장 좋을 건가 이걸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에서 이 선택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치료에 들어가는 기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그동안에 암은 계속 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암은 아주 응급한 우리가 응급실에 들어가서 치료해야 될 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골든타임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3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가 다음 치료까지 시간을 최소한 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 할 것은 암에 대해서 공부할 거, 그 다음에 면역을 높일 거, 그 다음에 빨리 최종적인 치료를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 안에 끝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환자분들이 보면은 나중에 우리 병원에 와서 뭐 진단받고 수술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러면 3개월. 네. 어, 이거 좋은 게 아니라. 그럼 가능한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외국에 이렇게 논문 같은 거 보면은 네. 조직검사 하고 일주일 내에 치료 들어가라고 돼 있어요. 오. 그 정도로 우리 빠른 치료를 요해해요. 그렇다고 해서 응급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약간의 시간은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있다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너무 느긋하냐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암이라는 게 우리 신체에 생기는 병이지만 이게 정신적인 것과 연관이 아주 깊죠? 크죠. 얼마나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 암은 네. 어떻게 보면은 어느 한 장기에 있는 혹이잖아요. 혹이지만 이 혹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네.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주죠. 그래서 암은 우리가 국소에 있는 병이지만 전신질환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암은 심리적인 부분이 아주 그 강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말해요. 암이 아닌 사람한테 이제 여기 종합검진을 했어요. 근데 암이라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그러면 진단 받는 순간 한 일주일 이내에 보면은 한 체중이 7, 8kg 빠져버려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근데 이 환자가 나중에 병원에서 딱 전화와요. 이게 저 검사가 좀 잘못돼서 암이 아니다. 네. 그럼 그 사람 암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암이란 소리 한마디 듣는 것 때문에 체중이 쭉 빠져버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암이란 아니란 소리 들으면 네. 얼마 안 돼서 다시 체중 다 회복해요. 그럼 이 사람이 7, 8kg 체중이 빠졌을 때는 암이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네. 자기 심리. 심리. 예.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을 이제 상담을 하면은 네. 과거력을 이제 물어봐요. 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당신이 6개월에서 18개월, 그러니까 반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아주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가? 네. 그러면은 절반 넘은 사람에 써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스트레스가 네. 영향을 많이 준다. 근데 스트레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거거든요. 네.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은 떨어져요. 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암세포를 그때 잡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면역이 힘이 약해지니까 암세포는 빨리 커버려요. 네. 그래서 심리적이고 그다음 진단을 받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진단을 받고 나도 그래서 암은 심리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암이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암에 걸리면 더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좀 다뤄주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아까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암을 진단을 받으면 충격을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충격을 극복하는 것 암을 갖다가 충격이 없이 암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쨌든 이거는 본능이잖아요. 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부분이 애착이 무지하게 강한 건데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 나한테 닥쳤다 했는데 충격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암이라는 이런 스트레스를 그대로 두고 치료를 들어가면 치료율이 떨어져요. 내가 지금 암이라 진단하고 나 죽게 생겼는데 아무도 당신 암인데 그냥 치료만 해보자. 이리 되면 이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네.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수술도 받고 항암도 하고 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 됐을 때 그런 치료를 하고
근데 이 환자가 암에 대해서 이런 충격은 받았지만 네. 극복할 수 있는 힘, 이 사람한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거, 그게 만약에 있다면은 이 사람은 치료를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율이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심리적인 부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이것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에 암 치료인데 접근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통화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심신요법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저는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제가 심신 뭐 유도 심상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미술 치료 같은 거 미술 치료 같은 거 하면은 그 사람의 심리가 쫙 그림에 나와요. 그래서 그럼 이제 심리 파악을 하고 환자가 좋아지는 거 말로 우리가 뭐 스트레스 이제 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하면 극복했는가 안 했는가도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미술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요가. 요가도 이제 상당히 심신요법 중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 태극권이라든지 곡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운동도 되지만 마인드 컨트롤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요즘에 암 치료가 그런 부분까지 접근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아쉽고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이런 우리 환자들이나 우리 선생님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유도 심상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유도 심상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유도 심상은 사실 네. 미국에서는 암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적용하는 심신 요법이에요. 이거는 유도 심상은 미국의 큰 대학 병원에서들도 다 적용하고 있는 이런 치료법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게 칼 사미 사이먼튼이라는 종양 방사선과 의사가 개발한 방법인데 암은 어떤 모양일 것 같아요? 암은 동그란 모양 아닌가요? 동그란 모양이요. 또. 네. 그 다음 뭐 약간 세포를 덮고 있는 뭐 이런 모양 아닌가요? 예. 아, 근데 암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암세포 무섭죠. 무서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무섭고. 네.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생각을 할 때, 네. 암세포라고 하면은, 암세포를 어떻게 상상을 해요? 그러면, 네. 뭐 미사일이라든지, 탱크라든지, 네. 뭐 폭탄이라든지, 막 이런 식의 개념을, 뭐 괴물 그런 이제 무서운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암세포가 네. 형상이 두부 모양이 돼 있다. 네. 두부 네. 아니면은 뭐 조그만 인형 모양이 돼 네. 있다. 네. 그렇게 인식을 한다면 암의 세포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안 두렵죠, 그럼. 안 두렵죠. 네. 유도 심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뭐냐면. 이 암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아주 공격할 수 좋게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암에 대한 건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한다.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면 겁나잖아요. 네. 두렵죠. 무섭죠. 네, 무섭죠. 근데 이 환자가 내가 수술을 받는데 내 수술 시야가 의사들한테 잘 보이게 하고 또 상처가 피가 잘 안 나게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을 이미지를 한다면 나는 지금 내가 수술하는데 내가 수술하는 게 아니고 남한테 맡겨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남한테 내 몸을 맡겨놓고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고통이라든지 불안감은 내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만약에 이런 어떤 유도 심상에서 우리 의사가 나를 정말 시야를 잘 봐가지고 네. 어떤 합병증이나 부작용 없이 잘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 다 이미지잖아요. 네네. 이미지를 만들 연상을 하면은 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네.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유도 가이디드 이메이저리 세라피. 예,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네.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암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넘어가면은 정말 이 화려하고 이 나한테 정말 좋은 그런 부분들이 생길 때 이게 넘어가지 못하니까 네. 여기에서 내가 좌절하고 우울증이 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 이것만 넘겼다. 그러면 이 다음에 나한테 어떤 이 정말 비전이 있는 부분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연상을 한다는 거예요. 연상을 하면 내가 요거 빨리 넘어야 했다는 의지가 생깁니다. 네. 그냥 그런 부분들이 바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도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거네요. 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좀 그렇죠. 하고 내 마음을 바꿔주는 네. 거예요.
또 뭐 내가 다 암이 다 나은 모습을 상상하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또 이런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우리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뇌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근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무의식은 내 자율신경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장에서 움직이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이런 게 있죠. 내가 어떤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근데 내가 걱정 안 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안 하려고 걱정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의식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걱정이 되잖아요. 네. 그건 무의식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인간은 둘로 나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의식의 나, 하나는 무의식의 나. 그러면은 사실은 암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있는 혹이잖아요. 근데 의식에서는 진단하고 해가지고 내가 암이 있다는 거 알았어. 네. 하지만 내 무의식은 몰라요. 그래서 내 무의식 중에서 면역도 그래요. 면역도. 면역에 이게 암에 있는 데에 대한 공격보다는 장 안에 어떤 그 이 우리가 그 이 뭐 식중독이 걸렸다든가 그러면 내 의식에서는 암이 중요한데 내 무의식에서는 식중독 잡으러 가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무의식이 무의식은 근데 만약에 있다는 것을 알면 공격력은 좋아요. 우리 의식은 알지만은 아무리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자기 스스로 잘 안 돼. 네. 그러다 보니 항암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의식이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도심상에서는 무의식의 나를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무의식의 나하고 의식의 나하고 대화를 하고 네네. 그다음에 치료를 상의를 하고 그래서 무의식의 나가 네. 암을 견제를 하고 공격을 하고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의식의 나가 유도를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의식의 나가 계속 반복을 해서 함으로써 반복을 해서 무의식에다가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유도심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이제 암에 걸리면은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두려울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암이 퍼지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를 의식적으로 아니야 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렇죠. 암은 다 나을 거야 이렇게 이제 의식적으로 무의식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무의식이 의식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본인들 생각이 좀 바뀌는지 바뀌고 뭐 학습이 된다든지 하면서 그래 나 나을 수 있어 라고 무의식마저도 그렇죠. 생각할 그러니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네. 자기 자신을 심리적인 부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본이 있어요. 네. 대본이 이렇게 표준화된 대본이 있거든요. 네. 이걸 계속 반복으로 읽다 보면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의식에 대한 세뇌를 시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암에서 좀 독이 되는 사고 뭐가 어떤 게 있을까요? 독이 되는 것은 네. 제일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는 비화. 뭐? 비관. 비관. 네. 비관. 너무 네. 이제 나는 암에 걸렸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든지 되는 일이 없었어. 근데 이제 암까지 걸렸어. 네. 나는 암을 못 이길 거야. 네. 비관적인 그런 사람들은 되게 정말 나빠져. 비관적인 사람. 근데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네.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사람. 오. 뭐냐면 이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겁이 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디나이라 하죠. 아니야. 나는 암에 안 걸렸어. 주변에서 아무리 당신 암에 걸렸으니까 빨리 가서 진단받고 치료하자. 아, 내가 암에 안 걸렸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디나이 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치료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환자들이 내가 암에 대해서 너무 이게 예민한 사람들. 네. 그래가지고 수치 하나 일만 틀려도 왜 일이 틀렸어? 저녁에 잠 못 자요. 왜 나빠져서 그랬을까? 뭐가 나빠졌을까? 이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검사할 때마다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런 데이터를 모은다 해가지고 치료 더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네. 크게 봐야 되는 거라. 크게 봐야 돼. 그 다음에 하나의 수치 하나하나에 희비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성격인 사람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있는 것은 암 치료하는데 정말 독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 우리 상담하러 온 환자들한테 네. 딱 들어올 때에 뭘 보냐면 자료를 이렇게 딱 들고 온 사람들. 아. 그 다음에 가방 이렇게 들고 오는데 서류 네. 가방처럼 들고 온 사람들. 네. 딱 앉았는데 노트 같은 거 이렇게 네. 딱 내놓은 사람들. 아니면은 패드 같은 거 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 자료 보여준다고 하는 분들. 겁나요.
이 그게 심리적으로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세가 중요하지 너무 이 수치 하나 하나에 그렇죠. 너무 예민한 거죠. 예민한 것 자체가 뭐냐면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암 환자들이 절대 그런 이러한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암은요 성격이 너무 소심한 것은 정말 안 좋습니다. 좀 대담하셔야 되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네. 요즘에 치료가 워낙 좋아가지고 내가 의지만 가지고 하면은 얼마든지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심리적으로 져서는 안 돼. 아 그 이제 그 디나이 그러니까 부정 내지 부인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안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좀 들으시는 분들이 아까 뭐 유도 심상 할 때는 나는 뭐 암이 다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는데 나는 암 환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겹치는 부분 좀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네. 암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네. 그냥 암이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저 의사가 나 오진을 했어 이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겁이 나니까 안 받아들여 버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은 네. 내가 여기 없는 거예요. 네. 네. 없는 거예요. 네. 나를 디나이. 네. 이거는 뭐냐면 치료 의지도 없어요. 그때만. 그다음에 어떤 일을 극복하려고 하는 힘도 없어요. 아, 나는 암 환자가 아니니까. 암 환자가 아니다. 암 환자라는 걸 인식하기가 싫은 거예요. 인식하는 것이 싫다기보다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군요. 피해버리는 지금. 거죠.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암 환자분들이 좀 생각했을 때 치유에 대한 최상의 이미지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최상의 이미지는 네. 이제 아까 유도 심상에서 이런 게 나와요. 이미지는 일단은 뭐냐면 짧게는 네. 내가 수술을 한다. 그러면 어떤 수술을 나와서 아무 부작용도 없고 후유증도 없이 너무 이렇게 가뿐한 이런 것을 연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자 항암을 항암을 했다. 항암을 하는데 내가 항암하면 막 전신통도 나오고 구토도 나오고 막 손발 저린 거 뭐 다양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없이 항암을 잘 맞출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크게 보자면은 내가 암을 극복을 해가지고 이제 한 5년 내지 10년 후에 내 주치의가 완치했습니다. 네. 이 말을 해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기쁘겠어요. 그쵸. 이런 부분들이 연상을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치료 의지를 끄집어 내주는 것들 이런 게 아주 중요. 이게 이 유도 심상이라는 거는 이제 치료 의지를 어떻게 보면 극대화시키고 그렇죠. 내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함으로써 치유의 효과에 개선을 주는 거군요, 일종의. 그렇죠. 치료의 하나 방법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일은 치료도 있지만 암은 심리적인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해야 제대로 치료가 된다는 거죠. 네. 그 이제 뭐 마인드셋은 이제 이 유도 심상을 통해서 내가 아주 최상의 이미지를 상상한다고 하고 그 실질적으로 어쨌거나 내가 암세포가 발견되고 하면 이제 뭐 수술 같은 것도 하긴 해야 되잖아요. 이 성공적인 수술을 위한 뭐 준비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수술을 할 때까지 그 시간 있잖아요. 네.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이제 그 이게 이제 할 때까지 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내가 지금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수술하고 났는데 아차 이거 수술 잘못됐어. 다른 방법을 했어야 돼.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네.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최선의 수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제대로 된 나하고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의사를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그러려면 또 그 짧은 동안에 암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암은 계속 크고 있다는 것 때문에 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올리고 그래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면역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거하고 면역을 그대로 떨어뜨려져 있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거하고는 나중에 회복할 때라든지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준비하다 보면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꼭 하는 게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찾는 거하고 그때까지 면역을 높이는 거 저는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럼 면역을 높이는 거는 뭐 음식 습관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면역을 높이려면 일단은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면역을 빨리 혈액 검사하면 면역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취약한 거에 어떤 면역이 취약한가 그걸 보완을 해줘야 돼요. 아... 네. 그 무턱대고 면역을 높인다 해가지고 면역 높이는 막 음식 네. 먹고 뭐 약 먹고 네. 그런데 내가 먹었던 게 내 것 면역에 취약한 부분을 보완을 못 해준다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게 막 면역 세포라든지 이게 반응. 근데 면역 세포 몽땅 높이는 거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내가 취약한 거, 면역 세포가 힘이 없어서 공격을 못했다. 그럼 힘으로 강화시켜 주는 거. 근데 암 세포를 못 찾는다. 면역 세포. 네. 그럼 찾게끔 해주는 거. 이렇게 면역은 세분화해가지고서 취약한 부분을 공격을 해줘야 되고 그 부분을 수술하기 전에 파악을 해줘야 수술 끝나고 나면은 면역이 더 떨어진다 했잖아요. 네, 네. 떨어질 때 적용을 해서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놓으면은 떨어져서 무슨 면역을 높여야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는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일들을 많이 해놔야 된다. 그렇죠. 많이 하고. 그리고 공부, 암에 대해서 공부 좀 네. 많이 해놓고. 네. 네. 그 이제 방사선 치료가 최선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는 우리가 어때요? 마르고 닳도록 여러 번 못해요. 네. 왜냐하면 조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방사선이에요. 예, 방사선이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느 정도 일정한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즈 주변에 정상 세포에 손상을 안 주면서 암 세포만 다 공격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래야 방사선 양도 적어질 거 아니에요. 요만큼인데 요만큼을 때린다. 그럼 방사선이 여기 다 나갔잖아요. 그쵸. 양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이런데 정상 세포 때려주면 뭐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양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으려면 정확한 사이즈. 그 다음에 한 번 할 때 어느 정도를 해서 해야 가장 효율적인가. 한 20번 때려야 좋아요. 그 10번밖에 안 한다.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또 10번밖에 필요 없는데 20번 한다. 그것도 안 좋은 거고 부족해도 안 좋고 과해도 안 좋고 가장 적정량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또 장기에 따라서 후유증이 많을 수 있는 장기가 있고 적을 수 있는 장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장기들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을 얼마나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방사선 치료할 때 중요하고 방사선의 이런 후유증들은 되게 오래 가거든요. 네. 오래 가서 그냥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죠. 그 이제 암과 장애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뭐 내가 대장암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암과 장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암에 이제 걸리는 원인을 한번 볼게요. 원인에서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중에 네. 우리 이제 면역이 네. 우리 암 세포는 하루에 한 3,000개에서 4,000개 생긴다고 전에 우리가 강의시간에 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을 건데 매일 생겨요. 그러니까 암 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 네. 막을 수는 없는데 이 암 세포가 커 나가는 과정에 이거를 없애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면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면역이 튼튼할수록 암 세포가 커지를 못해요. 그런 도중에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암을 예방을 하거나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의 면역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이 면역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골수에서 면역 세포들을 만들지만 이것을 조절하고 하는 것은 장이에요. 장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네. 우리 면역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얘기 한번 봐요. 네. 우리 맨날 설사만 하는 사람들. 네. 그러면 설사하면 장에서 세균 같은 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면역 세포들은 어디에 다가 있겠어요? 네. 장으로 다 모여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 암 세포는 후방에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장이 어떻게 보면 나라로 따지면 전방이에요. 전방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 네. 그러면 군인 데리고 경찰들 어디로 다 가요? 전방으로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암은 후방에 있어요. 그러면 이 암은 뭘로 잡아요? 잡을 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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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방법은 뭐예요? 여기서 앞에서 전쟁이 끝나야 돼요. 그렇죠. 전쟁이 끝나야 그 병력이 후방에 네. 내려와서 암을 잡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장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이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항상 과거력을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장이 좋으냐 나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대부분 다 보면은 장이 안 좋아요. 근데 우리 환자들이 네. 장이 안 좋은 걸 어디까지가 장이 안 좋은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모르죠. 모르죠. 네.
그럼 우리가 배가 아프다, 자주 아프다, 네. 설사 자주 한다, 네. 변비 있다 그러면 안 좋다고 생각하죠. 네. 그런데 그거는 정말 장이 많이 나쁜 게 심해진 거예요. 주로 어떤 거냐면 간단한 거. 네. 우리가 트림을 자주 한다. 네. 그 다음에 먹고 나면 소화가 빨리 안 된다. 예전에는 소화가 빨리 됐는데 안 된다. 뭐 30분이 돼야 소화가 1시간이 돼도 안 된다. 네. 뭐 점심 먹었는데 저녁 먹으려는데 아직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안 고파. 이런 부분들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게 잘 나온다. 방구를 잘 나온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냄새가 잘 난다. 안 좋은 거예요. 그거 먹고 나서 배가 빵빵하니, 예? 배가 꺼지질 않고 네. 이런다든지 이런 것들 사소한 거지만 이게 다 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 그 정도야 뭐 다 할 수 있는 거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면역하고 관계해서 장 문제는 그것부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 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장 안에서 나쁜 미생물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돼버려요. 네. 그러면은 나쁜 미생물이 많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나라로 따지면 휴전선에서 뭔가가 전쟁이 일어났을 기미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기미들이 있으면은 어때요? 전부 다 그쪽으로 집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장 안에서 네. 좋은 미생물들은 우리 몸에 좋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서 줘요. 우리가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 먹고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들이 걸러나오는 곳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네. 아니에요. 우리 장에서 우리 몸에 심지어는 우리 신경 호르몬들도 장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역 물질도 장에서 만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미생물들이 그걸 만들어서 우리한테 몸에 들어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역을 높이거나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전자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물질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물질들은 좋은 미생물들이 만들어요. 네. 근데 좋은 미생물들이 없다. 장이 나쁘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못 만들어요. 전쟁터가 돼버리고 만들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이런 물질도 없고 그러니까 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암에 걸리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로 그게 진행이 되잖아요. 네. 항상 암에 걸리면 저는 장부터 치료하겠구만. 아 근데 그 말씀해 주신 그 기준에 따르면은 장이 안 좋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뭘 바꿔야지 이게 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야 그래서 우리가 암을 예방하려고 예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장을 개선해야 되는데 네. 요즘에는 이 미생물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 강조가 되고 있어요. 네. 미생물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심지어는 미생물을 가지고 암 진단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생물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려고도. 네. 이 정도까지 지금 그 이 앞으로 추세가 네. 그리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암을 예방하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 미리 염두에 두고 조금이라도 하면은 이 좋은 균으로 내 몸 안에 있는 것을 바꿔주는 개념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네. 이제 뭐 유산균을 먹고 하잖아요. 네. 유산균을 네. 먹고 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네. 그다음에 뭐 심바이오틱스, 뭐 파라바이오틱스, 뭐 네. 포스트바이오틱스, 막 이런 유산균 종류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암에 걸리기 전에는 예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네. 저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게 프리바이오틱스를 평소 때 내가 야채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안 먹는다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먹고 또 특히 뭐냐면 내가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또는 뭐 저 여러 가지 뭐 육고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뭔가가 유산균 제제를 좀 같이 먹는 게 좋겠고 근데 암이 걸리고 났다 그러면 암에 걸리고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암에 걸리면은 아무리 좋은 걸 넣어줘도 내 몸이 필요한 걸 많이 못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아예 바깥에서 내 몸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넣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요즘에 포스트바이오틱스거든요. 요즘에 많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광고 같은 데 보면 전부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게 요즘에 많이 대세로 네. 나오잖아요. 네. 근데 뭔 뜻인지 잘 모르는데 바로 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아예 밖에서 만든. 이런 부분들을 넣어가지고 네. 내 몸에 암을 억제하고 면역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넣어주는 그런 유산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방도 하고 치료 개념도 하죠. 보통 유산균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서 잘 이게 전달이 끝까지 안 되니까 이제 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포스트는 네. 그런 개념도 있겠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장이 안 좋은데 네. 내 몸에 나쁜 균들이 꽉 차 있는데 네. 좋은 걸 아무리 넣어줘봤자 내가 원하는 물질들을 못 만드니까 바깥에서 네. 만들어서 넣어주는 이제 개념도 네, 네.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 암 치료는 퍼즐 맞추기라고 하셨어요. 네. 이거 뭐 어떤 의미에서 퍼즐 맞추기인가요? 퍼즐이라는 것은 네. 우리 몸에 이렇게 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걸 갖다 흐트러 놔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전체적인 그냥 처음에 이렇게 퍼즐 판이 있을 때는 무슨 그림인지는 알겠지만 흐트러지면 난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암이라는 것은 만들어졌어요. 판은 그려졌어. 근데 이거 흐트러져 있어요. 이것을 다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야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왔는가를 예,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퍼즐을 맞춰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하나. 자, 내 거 암세포는 성질이 어떻게 생겼는가? 네. 성질이 어떻게 생겨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퍼즐을 맞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암이 있는데 왜 내 면역세포들은 공격을 못했을까?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이걸 맞춰야 돼. 그 다음에 이 암이 생기게 하는 데는 그냥 암은 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유전자 신호가 와야 돼. 네. 신호에 의해서 크니까 도대체 어떤 유전자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가? 어떤 유전자들이 문제가 됐는가 찾아야 하잖아요. 그것도 퍼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왜 이런 유전자를 갖다 변이를 만들었느냐? 내 몸 안에 도대체 환경이 어떻게 돼서 일어나? 원인은 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은 뭔가? 이런 부분들 찾아야 하잖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맞추고 나면 치료의 개념이 되고 딱 하나의 퍼즐이 완성이 돼서 네. 암에 내가 암은 이거 치료는 이거 이런 게 맞아진다. 근데 이걸 일반 환자분들이 하려면은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어요. 많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이 근데 그 공부를 다 언제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네. 이 많은 자료를 찾아야 되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한 자료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너무 많은 자료가 있어서 맞아요. 정말 좀 안타까울 경우가 많았고 우리 환자들하고 상담하면 와서 말하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돼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을 바꿔주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환자들의 운일 수도 있어요. 네. 정확한 정보를 얻는 환자들은 잘 치료를 임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를 그 다음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네. 편파적인 정보를 잘못 얻으면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 그런 부분들을 환자한테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하는 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이제 암은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럼 암은 충분히 치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암은 네. 이제 개념이 바뀌었고 벌써 치료율에서 많이 달라졌잖아요. 우리가 몇십 년 전에는 암 치료율이 5년 생존율이 뭐 한 40몇 프로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얼마 전에 통계 보니까 73%. 지금은 뭐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네. 일단은 나빠질 것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그 깊게 연구를 해 나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치료법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치료법들은 야, 이렇게 하면 정말 다 좋아지겠다 하는 이런 치료법들이 많이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고 개발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암을 한번 걸리면은 뭐 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네. 불치병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거의 치료될 수 있다. 그리고 정 안 된다면 나하고 평생 동반돼서 갈 수 있다. 네. 이 정도의 동반돼서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만성질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어때요? 치료되는 병이 아니잖아요. 관리하는 병이잖아요. 네. 암도 그런 관리하는 병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관리를 잘해야 되는 병이다. 그렇죠. 불치병이 아니라. 근데 이제 암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중간에 방심하면 안 된다. 네. 끝까지 열심히 끊임없이 왜 그러냐면 암이라는 게 증상이 이제 암 덩어리가 커져가지고 나빠지면은 나오겠지만 관해된 상태에서는 제일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는 게 뭐예요? 수술하고 항암 받았어. 암세포 안 보였어. 안 보였는데 언제 재발이 될지 전이가 될지 모르는 게 두려운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검사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증상도 없어. 그럼 환자들이 아 나는 다 나온 모양이다 방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 방심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항상 일정한 패턴, 내 몸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네.
5년에서 10년간 가지고 아니면 평생 가지고 가야 돼. 결국 우리가 이제 암에서 백전백승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선자병법에 보면 그래서 백전백승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썼어요. 지암 지기이면 대감백승이다. 예. 그래서 제 책에도 그 말을 써놨는데 암도 적이에요. 적을 알아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암에 이길 거 아니냐 이거라.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보면은 우리 환자들이 암에 대해서도 모르고 자신에 대해서도 몰라. 그쵸. 내 몸이 좀 모른단 말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내가 스스로의 치료보다는 남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자, 저 사람이 와서 저렇게 하자, 자기는 아무것도 존재도 없는 거예요. 네. 아무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암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몸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더 나쁜 것은 알고도 실천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환자들 그게 참 많이 봐요. 검사를 처음 이제 환자들이 하러 와요. 와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면역부터 해가지고 우리 몸 안의 상태라는 이런 걸 다 검사를 하거든요. 저는 다 하는데 다 하고 나서 이러이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는데 알았습니다 하고 치료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다가 뭐 한 1, 2년 후에 와가지고 제발 전이 됐으면 온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제 속으로는 그때 내 말 좀 듣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이제 그래갖고 온 사람한테 당신이 왜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했느냐 탓할 수도 없잖아요. 그쵸.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본인인데 그럴 때는 참 마음속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은 정말 이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기 자신의 전념을 다해서 치료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예, 정말 중요하다. 끝으로 이제 성장기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우리 환자분들은 요즘에 날씨 엄청 덥잖아요. 요즘에 많이 그 면역이 많이 떨어질 시기예요. 많이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걸렸지만 또 치료하는 과정에 재발전이도 나도 모르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은 우리가 겁을 내고 할 수 있는 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항상 염두에 두고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운동도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기분 좋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셔서 어느 때든지 내 몸은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힘드시지만 열심히 치료하시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찬 씨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반시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